아, 들리시나요, 실력가오님? 아,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실력가오님. 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이제 챌린저 랭커 실력과 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알려주시죠, 실력가오님? 아, 일단 오늘은 이제 흔히들 지금 팔 걸뱅이 메타라고 알고 있는데 그니까요. 어떻게 하면 9렙을 잘갈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빌드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 시즌 강조하는 점이 바로 빌드업이죠. 2, 3라운드에 돈과 HP에서 집중해서 이득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9렙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8렙 때잘 뜨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떠도 9렙을 갈수 있거나 아니면 안 떠도 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안 떠도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번 판 한번 좀 배워볼게요. 일단 아 입맛대로 고르면 모르 아, 일단 우등생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입맛대로 고르는 모르고 매우 싫어해서. 오케이. 우등생으로 갈게요. 거로 한번 세팅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일단 닐라페어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있어. 그리고 요새 또 닐라가 만약 이성이 빠르게 붙으면 네. 되게 빌드업에서 좋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선택한 힘 각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를 또 팔지는 않고 여기서 직스까지 하고 닐라가 이성이 붙었는데요? 일단 좋은데 쓸지 안 쓸지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뽀삐 사서 일단 올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뽀삐 올려줄게요. 뽀삐 사서 올려주시고 배치는 그냥 조이 사형 그리고 저 왼쪽 배치로 바꿔주겠습니다. 왼쪽 배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제 뭔가 또 다른 게 나온 게 없으면 직스 팔고 닐라 붙여도 아이템 일단 닐라 사주시고 워이프 내가 바로 착한 강아지지. 여기서는 일단 2번 1번을 돌려주세요. 근위대랑 검수 돌릴게요. 네. 자, 어수선한 마음 너무 좋기 때문에 골라줍니다. 일단은 이제 첫 증강에서 경험치 증강 골라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네 칸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워윅하고 이제 직스까지 팔고 사주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네 뽀삐 대신 니코 올려주시고 레벨업해서 닐라 올려주세요. 아 진짜 레벨업은 하지 말고 네. 네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닐라가 5원이어서 아 이게 이자가 이겨야지 되네요. 아쉽게도 되나요? 상대도 이제 어수마기 때문에 이길만 한데요? 네, 이길만 한데요? 이러면 만약 이긴다면 네. 닐라를 일단 1원짜리 두 개를 받아주시고요. 둘째 따라 핀 이겨도 이자는 안 되는 거 아쉽게도 1원짜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되고 그리고 사실 어수마에서 그 입맛대로 골든 무드가 나쁘지 않은 점이 아이템을 까지 않아도 이제 네. 어수마 처리가 되죠. 아, 그쵸. 네. 모루로 이제 두 칸을 딱쓸 수가 있죠. 관리에 올려주시고요. 알리오 올려주고요. 파워먼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마 닐라를 팔고 이자를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정찰을 좀 해주겠습니다. 뭐, 요런 오, 느낌이고요. 연속 나올 것 같은데요. 닐라 팔아주시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즈리얼 그리고 블루칩 받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닐라를 쓴다 해서 연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깔끔하게 이자를 봐서 최대한 이제 8렙 때 리로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최대한 이제 돈 증강 먹고 이자를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이제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데 그 과정에서 피관리까지 동시에 해주는 게 이번 메타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카사딘 떴는데 이즈리얼 팔고 카사딘 사주시고 갈리오 대신 몰아주고 초반에 이제 제이스 갈리오보다 카사딘이 더 좋나요? 네네 아무래도 그 체급 자체가 갈리오보다는 카사딘이 좀더 좋고요. 예 좋습니다.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일단 요즘 메타에서는 네. 레드를 만드는 게 무조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티어 덱 자체가 레드 의존도가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레드 의존도가 좀 높다. 그러면은 이거 오르에서 좀 곡궁 두 개 뽑으면 되겠네요. 아우 맞죠 맞죠. 입맛대로 고르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입맛대로 고르는 모르 랩에서 보통 이제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초밥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수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아보입니다. 먹고 오고 나서 까야겠네요. 이제 어수선한 마음이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레드 그냥 아리 알려주시면 되는데 남나요? 어? 아리 남았는데요? 아리 가져올게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이러고 아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딱 여기서 조합 아이템 모루를 깠는데 곡궁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안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곡궁 근데 두 개를 깔 수 있으니까 뭐 하나쯤은 뭐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데 또 이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뽀삐 붙여주시고요. 뽀삐 붙여주고요. 뽀삐 쓰나요? 네 일단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저기 그 블리칭 크랭크 두 개 팔아주시고 릴리아 카사딘 사주시고 네 릴리아 카사딘 사주시고 글츠 팔아서 카사딘 그리고 아 지금 이거 안 깔 거예요? 아, 아, 아. 일단 네 해보 할게요. 네네 릴리아 붙여주시고 니코 그리고 아리 대신 뽀삐 릴리아 넣어주세요. 네네 니코 아 니코 네네. 대신에 니코 아이템 이제 까주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아, 이겨서 다행이네요. 아, 좋습니다. 조이 페어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이러고 나서 이제 모루 까야지 이제 어수마까지 받을 수가 있죠. 어,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조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그러려고 이제 딱 해놨죠.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게, 연승 전환이 되게 스무스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성작이 꽤 잘 돼가지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니코 대신 뽀삐 투입해주시고. 아직 까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니코팔 아 일단 상대편이 보고 이제 약하다 싶으면 니코팔고 잭스를 사면 이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안 쓰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걸리면 제일 좋은데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조금 세면 아이템 바로 까나요? 네 2등을 만나면 그냥 레드를 바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길 것 같은데요? 네, 니코 팔고 잭슨 사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극한의 이자 관리까지 딱 해주고요.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아이템 모르고 안 까서 이자를 두 번이나 더 받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력 보더니 목소리 좀 울리지는 않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맞아? 아, 일단 어수마 같은 경우에 오 조이 붙여주시고요. 타릭까지 사주시고 네 이제 카사딘 대신 타릭 그리고 1코스트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제이스 그리고 잭스 좀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워윅까지 팔아주겠습니다. 제이스 잭스 워윅 팔까요? 네네 팔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3요새가 됐네요. 네네. 또 뭐 업치고 헤카림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하거나 리리아를 빼거나 해주면 되죠. 자, 이즈리얼 파고 갈리오. 이즈 팔면서 갈리오까지. 못생긴 것들만 걸리는 거죠. 일단은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차원문 잘 붙어 있고 뭐 요새 잘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또 이대로 또 차원문 가기에는 또 상징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갈지는 여러분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릴리아 대신 아리 추가해 주시고요. 아, 아니다. 업 두 번 누르고 아리 넣겠습니다. 극한의 초월 선택해 주시고 아리 한 장 사주시고 그리고 정찰을 빠르게 해줍니다. 애들이 뭐가 하는지 섬세카니 네. 인피 정소 마녀 폭파단 오케이. 이러면 지금 학자가 좀 빈집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그쵸. 아이템 까줍니다. 일단 아이템 레드. 아 일단 이러면 지팡이 일단 지팡이 학자니까 일단 지팡이 어 곡궁 곡궁 좋아요. 레드 아리한테 주겠습니다. 아리한테 효과나 직스 뒤에 숨었죠. 이길 거니까 저희가 아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인피 정손 죽죠. 저거 닐란데요? 지파인까지 줄까요? 뭐 잡을 수 있나 저거? 아리 닐라가 신인데요? 아 까비 네. 자 여기서 일단 2번은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주인공 돌려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 점
너무 거대하고 강력한 좋고요. 이렇게 되면 요지부동까지 돌려주겠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학자 왕관. 근데 이게 학자 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용성이, 그러니까 밀리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등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네, 순방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정찰을 한번 해보고 행장까지 돌려주겠습니다. 행장은 돌려주고요. 그리고 거대하고 강력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스탯 좀 올리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웨이? 잠시만요. 아, 일단은 네, 이렇게 가주시고. 네. 학자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그래서 학자 같은 경우에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성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조이? 일단 1코에서 조이. 조이, 아리? 아리? 2코스트에서 아리. 그리고 3코스트에서 가드, 헥카림. 가드, 헥카림. 4코스트에서는 이제 라이즈, 탐켄치, 타릭. 라이즈, 탐켄치, 타릭. 타릭, 그리고 라칸까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라칸. 네, 그 다음에 5코스트에서는 모르가나 하고 밀리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가나, 빌리오. 일단은 10마리긴 한데. 네.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갈리오가 붙었네요. 갈리오를 붙이고, 이제 밀리아 대신 수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코스트 하나 사주시고, 네, 아리를 이제 조이랑 위치를 바꿔주고 조이를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제 아이템 떨어... 모드를 하나 깎아주죠. 그려주면서 아이템 깎아주고요. 일단 이제 대청사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뭐 1코스트 하나 가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학자 라이즈에서 이제 동굴 정령은 이제 뭐 바쁘다고 했고 대천사로 그 다음에 네. 좋나 보네요. 네,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원문하고 학자한테 가장 좋은 삼신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 라이즈 같은 경우는 레드 대천사 보석 건틀 이렇게가 삼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학자일 때는 레드 대천사 레드 복원인가요? 아, 왜냐하면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화를 많이 채워주는 시너지를 들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구인수라던가 슈진의 효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옵니다, 라이즈한테. 일단 뭐 먹죠? 힌트 하나 가져주시면 되고요. 뭐 백스 하나 잡아보죠. 백스 먹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문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인수라던가 슈진을 줘도 괜찮잖아요, 이제 2학자 하다 보니까. 근데 네. 4학자 이상일 때는 슈진보다는 좀 딜템 위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학자 그리고... 그게 높아서 만화가 금방 차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잡는다는 마인드네요. 네, 맞습니다. 구인수로 오래 싸우는 백스는 팔아주시고요. 이제 레벨업을 좀 해줄까요? 어차피 이제 이런 차이기 때문에. 네, 릴리아 투입해 주시고요. 1코스트 하나 더 사주죠. 모루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른 타이밍이 있어서 아이템도 하나 사주겠습니다, 이거는. 지팡이 사주시고요. 방이. 네. 모르면서? 이자가 깨져가지고, 모르면서 일단은. 그쵸. 네, 이 코스트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네. 1대 있었는데, 방템을 만드는 건 좀 별로였나요? 뭐, 워먹 같은 거? 혹시 워먹 있었나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도 못 보긴 했어요. 네. 사실 워먹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아 워먹을 안 떴네 이러고 이제 있었나요 여러분? 뭐 방템이 뭐 벨트로 뺄 수 있는 게 워먹을 말고는 뭐 구원밖에 없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워먹을 티어가 되게 높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스 팔고 모데카이저 사주시고 릴리아랑 교체해 주겠습니다.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배치 여기서 약간 꿀팁인데 네. 이 지금 뽀삐를 맨 왼쪽으로 한번 옮겨 주시겠어요? 네. 마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왜냐면 두 명이 이제 같은 유닛한테 스킬을 쓰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뽀삐랑 이제 반대 느낌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150 작아지는 게 중복이 안 되니까. 네네. 역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섬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배치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네, 빌드업에서 이득을 보려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죠. 룰체가 이제 또 사소하게 이제 한 대 싸움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면 어수선한 마음 같은 경우에 장점이 무엇이냐? 네. 4-1에 딱 경험치가 된다가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유닛 아리를 제외하고 싹 다 팔아주겠습니다. 아리 제외하고 싹 다 팔게요. 네. 자, 억을 미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모데카이저 대신 아리 넣어주시고 아리템을 빼주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다음 턴이 시작되면 이제 경주가 시작입니다. 라이즈 한 장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 라이즈 한 장. 네, 천천히 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네. 다음 턴에 천천히 하면서 뭐 최대한 빠르게 돌려볼게요. 네. 어, 살까요? 네, 이거 네, 사주시면 됩니다. 어, 파릭 나왔고. 오! 파릭 붙었고요. 파릭 붙었고, 아, 라이즈 한 장까지는 찾아야 됩니다. 어, 탐켄시도 붙는데요? 뭐, 라이즈 빼고 다 나오는데요? 어, 나왔다. 오, 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조화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 제이스 빼고 네, 어우 좋습니다. 제이스 팔고 이코스트 두 개 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부러 템을 안 깎겠습니다. 일부러 템을 안 깐다. 네, 어차피 지금 너무 잘 붙었기 때문에 네, 그냥 어수마를 받겠습니다. 저희. 아, 그냥 어수마를 받아버리겠다. 오늘 상대편도 좀 많이 잘 붙긴 했네요. 상대가 이제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상대도 돈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잘 뛰긴 했네요. 아 그렇네요. 이건 이제 매칭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어? 할만한데요? 아, 학점? 대천사 쌓였거든요? 우리 카르마 이상 컸대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운과 운이라는데요? 네? 에이 딱 이제 그냥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3번 집어주시면 되고요. 모든 교육이 좀 좋나 보네요 지금 먹더라도. 네, 또 이제 그냥 학자 대게에서는 고등교육이 이제 고트입니다. 고등교육 바로 골라줄게요. 네, 그리고 딱 바드 붙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합을 네, 네 갈리오를 팔아주시고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공호총 소화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이템 하나만 까겠습니다. 아이템 하나 까주고요. 어우 참 조끼 먹겠습니다. 어, 하나 더 까겠습니다. 네. 조끼 먹고 하나 더 까주면서 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갑 선택하겠습니다. 장갑 골라주면서 어, 보석 건틀릿 해주시고 아이템 하나 더 까겠습니다. 아, 탱템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원해주면서 마지막 템 아, 또 장갑을 해야 됩니다. 부심 갈까요? 부심 여기 주나요? 부심 파릭 주시면 됩니다. 네, 파릭한테 줄게요. 네, 그리고 이참 아쉬운 게 10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편이. 아 10원이죠. 네, 이제 어수마를 받는 게 좋은데 아이템이 이렇게까지 안 풀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 복원 하나 만들고 그냥 업을 보려 했는데 아니면 안 풀렸습니다. 못 사네? 어, 네 사도 됩니다. 약간 견제 의미로 그냥 그랜 조가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못 사. 근데 다 사. 아 그렇네. 다 사지도 못해요. 1원이 부족하네요. 아 그러네요. 진리언 닐라 베이가 사주시고. 아 깨알로 이제 쉔을 사죠. 베이가 말고 쉔을 쓰는 조합이 많기 때문에 쉔 살짝 견제까지. 네 그리고 그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학자는 탐켄치가 이제 고정인 거는 다들 아실 거고 네, 배치 같은 경우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즈는 혼자 두시고요. 네. 앞라인을 그 약간씩 떨어뜨려 놓는 게 요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루스가 많기 때문에 한 칸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몰살당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바루스 레타기 때문에 앞라인 펼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이번 판 죽음의 고통이 이제 두 명인데 둘 다 이제 반등에 성공했네요. 아 그렇네요. 이 성작이 되게 잘 됐습니다. 사실 저 정도로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체력이 진짜 많아요. 체력 관리가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상황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이러면 이제 5-1에 9렙각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1에 9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여기서는 이제 라이즈가 가장 우선순위이고요. 만약 안 된다면 헤카림 잡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코이성 이제 앞라인만 좀 단단하게 잘 붙었네요. 네 사실 방, 어, 이러면 방템은 없는데 선택지가 없네요. 어 제발 아 그냥 비싼 거 가져오죠. 네 카르마 이온 각도 있기 때문에. 아 지팡이 아쉬워요 라이즈. 자 여기는 뭐 피백에서 이제 피오라 아이템 깔끔하고
웬까지 이성작됐네요. 지원 골렘은 상당히 좋네요. 네, 카르마는 팔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총 팔고 헤카림 사주시고. 요런 느낌의 배치인가요? 네네, 약간 요런 느낌이고, 그 가운데 그냥 뒷라인도 한 칸씩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좀 좋습니다. 뒷라인도 안전히. 네, 약간 상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라이즈한테 이제 상대편 근접 딜러가 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메인 탱커를 이렇게 앞에, 라이즈 바로 앞에다가 이제 약간 호위 무사처럼 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운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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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잘하면 마음 잡을 수 있어. 네. 사실 저희가 딜러가 지금 1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라이즈 2성이면 이겼나요? 아, 라이즈 2성이면 그냥 이겼죠. 근데 상대가 이제 메인 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2성작이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제 코스트는 사죠? 저희 모데카이저 팔고 애쉬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딴 걸로 좀 교체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재활용 전문가 할 수 있나요? 아, 안 됩니다. 재활용 전문가는 이제 아이템 저희가 판이 또 지금 보시면 입맛대로 고르는 모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죠. 템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증표는 이제 탐켄치 주는 게 맞나요? 네, 증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한테 줬을 경우에 네. 주문력 10을 받을 수 있는데 15를 받을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죠. 사실 뭐 대천사와 라이즈이기 때문에 주문력 15 받을 바에 네. 체력 200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는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 근데 7섬 뜨게 신드라 3성인데요? 아, 그래도 저희도 이제 앞라인 다 2성인데 에이, 어떻게 이겨요, 선생님? 아, 라이즈만 2성이었으면. 어? 근데 라이즈가? 어, 한 번 더 쓰면? 어? 한 번만 더 쓰면? 진짜 한 번만 더, 나비 한 번만 더? 어? 아리가? 와, 아, 좋습니다. 이걸 이기네. 그러면 이거 신드라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학자가 좋은 걸로 하시죠. 아, 오케이. 학자가 좋은 걸로? 네. 맞아요. 헤카림 맨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아, 헤카림 빼고, 헤카림 질리언 빼고 그 창고에 다 팔아주겠습니다. 헤카림 지... 아, 어. 여기 대기석에 있는 거? 네네. 대기석에 있는 헤카림 질리언 빼고 다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다음 턴에 그랩을 갈 거예요. 저 구렛 가면 이제 뭐 어수마 역할은 끝이죠. 뭐 10렙 안 갈 거니까. 맞습니다. 또 그냥 뭐 이미 그러니까 이성장이 끝나고 나서 또 모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비었네요. 까비 네, 업을 쳐주시고 여기서 또 딱돈인가요? 어, 딱돈이네. 일단은 넣어주시고 리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 하나요, 저거? 주술은 넘겨주시고요. 주술은 넘기고 라이즈 붙었고요. 그리고 진리언 투입해주시고 아이템을 까보겠습니다. 아이템 가보고요. 가고 일? 왜 이래? 일단 구원 하나 구원? 할까요? 구원? 아, 이온 빼야 돼가지고. 네. 이온 구원 하겠습니다. 네. 어! 이온이 안 됐어? 이러면 일단 허리띠 해가지고 오모그 하겠습니다. 이온이랑 스태틱 양각을 보죠. 네. 지팡이 해주시고. 스태틱. 아, 스태틱입니다. 누구 주나요? 스태틱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 일단 해서 리오로 갈아줍니다. 이제는 이제 또 어스마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엑스 사주시고요. 네. 이즈 팔고 아리 달리 사주겠습니다. 이기면 되는데 제발 궁 쓰면 이기는데. 와, 근데 어? 바루스 생선 대가리여가지고. 와, 생선 대가리 바루스? 와, 근데 아. 첫 궁에 이제 바루스가 이제 딜러한테 쌌거든요. 네, 아, 이게 참. 와, 여러분 이거 뭐 잘 찍어놔도 이거 싸움에서 이제 운빨도 적용되기 때문에. 네, 바루스가 이거 그냥 딜러한테 궁을 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네요. 아, 이러면 깜짝 선물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탐켄치 제외하고 템 없는 애들을 좀 내려주시고 탐켄치한테 깜짝 선물. 깜짝 주겠다. 선물인가요, 이거 진짜? 네네네. 어? 어? 아, 이게 사실 네. 그 한 명한테 주는 깜짝 선물은 이런 컨트롤이 안 됩니다. 두 명한테 주는 깜짝 선물은 이제 컨트롤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버그인가요? 네, 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별로 안 놀랐는데 여러분, 그쵸? 이거 이름 누가 작명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물이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약간 몰카 선물 같은데. 어 이거 이겨주나요? 그러게. 어 대청소 쌓였는데 등 한번 벗으면? 어 깜짝! 깜짝 선물! 아 선물은 아니고 그냥 약간 깜짝 놀래켜주는데요? 네 그냥 깜짝이네요 진짜. 네 라이트는 사주시고요. 이제 그 밀리오 아 그리고 팀 구성에 이제 다이애나를 추가해줄 겁니다. 저희가 9렙 왔으니까 다이애나? 네 지금 다이애나, 모르가나, 밀리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이애나, 모르가나, 밀리오 약간 5코스트 애들 맞습니다. 리로 한번 돌려볼까요? 전투주술 찾아야 되니까 3렙은 안 될 것 같고. 오 이제 1코스트 애들 그냥 팔고 요들 영혼 사주죠. 요들 영혼 사주고요. 이거 카시오페아 공격 피하나요? 혹시? 아마 그 카시 평타는 피한데 어? 어, 피하네요. 오 여러분 카시오페아 공격 피하네요. 요들 영혼이 오 좋은데요? 카시 상대로는 무조건 드세요 여러분. 요들 영혼이 피해주네요.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바로 보내주면서 일단 여기서는 아이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리오가 있으면 밀리오를 가져와야 됩니다. 밀리오 그리고 모르가나 둘 중 하나 있으면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밀리오 모르가나 밀리오 모르가나 어? 모르가나 좋아요. 요정 상징까지도 좋습니다. 효율이 어? 요정 상징도 쓸 수 있나요? 네 라칸이랑 밀리오 그리고 요정 왕관까지 하면 3요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실 상징 중에서 아르카나 학자 보호술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습니다. 맞네요. 모르가나 뭐야 밀리오 나오면 딱 3요정 되네요. 네 되게 효율이 괜찮은 중간입니다. 모르가나는 이제 질리언 대신 넣어주시면 되고요. 밀리오를 한번 좀 밀리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밀리오 어 나왔어요. 아 그렇지. 네 아리 대신 밀리오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정 왕관은 이제 탐켄치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신 아리 팔고 사신 그 다음에 요정 왕관 스태틱은 밀리오한테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아이템 밀리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닛부터 아이템을 챙겨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릭하고 탐켄치한테 템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효율이 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정 왕관을 탐켄치한테 준 거네요. 템 들어가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뜹니다. 이제 대천사 사인 라이즈가 궁 쓰면 오? 되게 센데요? 이제 궁극기 네. 한 방에 죽었는데요? 어 확실히 이 학자 전용 증강과 효율이 되게 어? 어?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거 뭐죠? 밀리오가 선물을 준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 깜짝 아, 선물이 좋습니다. 이제 밀리오한테 들어갔는데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단품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까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온 까비 이러면 상대편 한번 정찰을 해볼까요? AP AP AD AP AD 아, 그냥 피바라기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 적투 밀리오 좀 좋아 보여. 적투 밀리오로 템을 복사하겠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적투 밀리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힐랩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일단 잊어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드라이어 파워 주면 라이드가 궁 쓰고 가긴 했는데 오 세긴 하네. 오 좋아요. 네 팔고 네 다 팔고 잊어보죠. 모르가나가 이거 브라이어 훔쳐온 건가요? 네 아 이게 또 모르가나가 5골드를 가져왔네요. 나이스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밀리오가 이제 템 줬을 때 탱템 주는 게 더 좋은가요? 딜템 주는 게 더 좋은가요? 이제 보통 딜템하고 탱템 둘 다 괜찮은데 그냥 이성작 된 유닛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라이즈템을 두 개만 설계를 하고 뭐 쇼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밀리오한테 넘겨주는 그런 운영이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탱템은 이제 늦게 들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죽을랑 말랑한데 탱템 아, 네. 들어가면 그렇죠? 일단 이자 보겠습니다. 잭스까지 팔아주시면 네, 락한 나왔고요. 네. 하고 백작을 한번 사보죠. 피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까비 아이템 까주겠습니다. 탐켄치 아이템 일단 이온을 할까요? 사실 이온 네, 할까요? 이온 캔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온으로 할게요. 네네 탐켄치한테 줄까요?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세지? 여러분? 여러분 사학자 라이즈가 원래 이렇게 셌나요? 어? 잠시만요. 아 피오랑 삼성 이거 어떻게 찍었나요 갑자기 이거? 비상 비상. 이럴 때 어떻게 이러면 네. 플랜 플랜은 약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돈 모아서 사코 삼성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우리도 라삼 찍어야 되나요? 네 저희도 이제 라삼 찍어야 됩니다. 이거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언제 튀어 나왔냐 이거? 네, 뭐죠? 일단 리로를 천천히 좀 돌려볼까요? 너무 바닥까지 하지 말고. 네. 다이애나 리롤. 움직이는 상점에서 4코스트 필요한 애들 다 잡겠습니다. 4코스트 필요한 애들. 라이즈 나와라. 라이즈. 사리. 어우 좋아요. 라이즈. 라미는 팔아. 혼툼으로 저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 예, 아 이제 딸이 남이는 팔아주고. 이제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이성이 붙으면 저기 해탈임이랑 교체해주는 게 좋은데 네. 일성일 경우에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로코스트가 좀 안 나오는데 움직이는 상점을 살짝 했는데도. 일단 여기는 이겨주나요? 생선 대가리 바루스? 아, 까비. 전투 주술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네. 일단 리롤 보겠습니다. 격렬하지. 생명보험 어차피 지면 죽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아, 네. 아, 찬란함.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찬란함이라도 먹어볼까요? 사실 이게 라이즈가 지금 한 7.5였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개수가 적어서 아쉽네요. 다이애나 뭐 인성만 찍고 한번 마무리 하시죠. 아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찍혔네요. 키오라 만약에 안 찍혔으면은 우리가 이제 오코이성 다 찍었으면은 1등 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상대한테도 네. 엄청 아쉽게 졌었어가지고 여기도 뭐 해가지고 깔끔하게 1등이었는데 네, 첫 판이라서 조금 혼잡하기도 했고 네. 네 3등이면은 네, 일단은 게임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좋았던 것 같아요. 피오라 삼성 아니었으면 1등. 맞습니다. 사실상 1등. 사실상 1등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판은 이제 정석적인 운영이었죠. 이제 경험치 증강 그리고 전투를 챙겨가지고 덱파워까지 이제 챙겨주는 그러니까. 그런 정석적인 운영이고 이렇게 성공했네요. 네. 뉴메타 무조건 그랩 가는 운영법에서 이제 첫 증강을 이제 돈이나 경험치로 딱 먹은 다음에 그랩 바로 가긴 했죠. 맞습니다. 또 빠르게 갔죠. 5-1의 그랩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흘려가오님이 이제 했을 때 반대로 하는 거는 제가 착각했거나 잘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일부러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드한테 이제 스태틱 주라고 했을 때 저는 아리한테 주라고 한 걸로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리한테 왜 주지 바드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이게 소통에 네. 오르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맞죠 맞죠. 이게 또 동쪽에 일 때는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을 해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을 하지 마음대로 하진 않아요. 차원문이 다 무난해서 아무데나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갈게요. 네. 주술축제. 주술 반값. 요것도 뭐 이제 뭐 돈 차원문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주술이 싸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주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리롤 덱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 네. 쓸 수 있는 리롤 덱이 지금 없어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오공 징크스 그리고 뭐 전사 리롤 이 정도 제외하고는 순방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8렙을 보거나 아니면 네. 날카로운 리롤 덱 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리롤 덱이 약해지는 게 항상 이제 4코 메타가 오면은 그냥 힘을 아예 못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4-2에 이제 3코 리롤 덱은 힘이 빠지잖아요. 삼성 찍히기 전까지. 근데 이제 4-2부터 이제 4코 덱들이 너무 세지니까 맞죠. 숨을 잘 못 쉬죠. 그리고 삼성 찍어도 이제 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펜 팔고 다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들고 갈게요. 아이템은 BF 조개 나왔네요. 오, 스탠드 좋습니다. 그러면 뭐 피바라기도 되고 바로 스탠드 되죠. 일단 팀 구성 초기화 한번 해주시고 네. 엘리트
앨리스 넣어주시고 5x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착한 가지지. 6년까지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저는 이제 왼쪽에는 곧 팔릴 기물 좀 네. 의미가 없는 오른쪽에는 좀 핵심 기물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쵸 요즘 살짝 국룰이긴 하죠. 오른쪽에 필요한 네. 거 왼쪽에 팔 거. 맞습니다. 또라카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장갑까지 나왔네. 아니면 바루스 같은데요? 어? 바루스 각인가요 이러면? 약간 일단 2, 3 안 돌립니다. 돈벼락 드세요 그냥. 첫 증강에 이제 무조건 돈이나 네. 경험치라고 했는데 돈벼락은 또 이제 그 중에 또 상위 티어 아닌가요? 네 돈벼락은 이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타 돈벼락 사후 지원 이퀄 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돈벼락과 사후 지원 네네 네. 자 서리 유닛 3개 올려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연승 빌드업이 혹시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뭐 바로 두드려 맞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자를 좀 챙기면서 페어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사주시고요. 네. 필요 없는 저기 주물력 3인방 팔아주시고 불치 누누 가져가겠습니다. 그쵸, 얘네들은 이제 언제쯤 이제 빌드업에서 쓸 날이 올까요? 맨날 버프 당하고 있는데 광대 버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죠 약간 그래. 모래의 셔틀 이런 느낌이죠 진짜. 저걸 계속해줘도 안 써요 그냥.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그냥 치감용으로 거의 쓰죠. 그러고 제가 바루스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사실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쇼진 인피 라위 내지는 구인수 인피 라위 이렇게를 삼신기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이 방송 직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제 인피 인피와 인피 라위 간의 데미지 차이가 20%가 넘어갑니다. 아 인피 라위보다 인피 인피가 더 세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피 인피를 주시고 마나템 하나 슈진 내지는 레드를 주신 다음에 전역갑주로 이제 반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인피 라위보다 인피 인피가 한 20% 정도 더 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템은 레드나 쇼진으로 그러면서 갑주를 만드는 게 최고점 바로 쓰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워윅 사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뭐 20% 타이면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최대한 그냥 템강 나오는 대로 이제 쓰면 되겠네요. 라위에 네. 이제 고집 안 하고 그냥 인픽이 두 개강 나오면 바로 쓰고. 맞습니다. 누누랑 형변 팔아주겠습니다. 누누랑 형변. 네, 누누랑 형변 친구들 네, 팔아주고 이자를 챙겨주겠습니다. 7화까지 안 붙었네요. 이제 이러면 크웨이 팔고 질리언 그리고 베이츠까지 투입해주겠습니다. 크웨이는 그냥 팔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파단 리롤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파단 리롤 3코스트라서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쵸? 지금 또 애들 또 많이 쓰잖아 이 질리언 크웨이. 네 너무 비싸고 완성돼도 이게 DPS가 후웨이 삼성이 바루스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바루스가 너무 세가지고 그쵸 네, 지금 맞습니다. 4코스트 애들이 그냥 너무 세요. 바루스랑 이제 칼리스타랑 아이즈, 카르마, 루엔, 피오라 다 세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엘리트가 없죠 3코 삼성이 진짜 막 3코 삼성 찍으면 다 이긴다 하는 3코 삼성이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모데카이드 후웨이가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잘 안 나오죠. 첫 판이랑 두 번째 판 보니까 이제 그냥 돈 증강, 경험치 증강 먹고 최대한 살살 맞으면서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이자 보면서 그냥 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곡궁. 곡궁 또 이제 제발 곡궁. 네. 제발 곡궁. 아 뺏겼네요 바로. 아 까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바로스를 위해서 검을 그러면 선택을 해줄까요 저희? 검을 하나 더 챙긴다. 인피 인피 하면 되니까 아니면 또 인피 인피 쇼진 하면은 검이 3개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또 여기서 만약 이제 장갑을 먹었는데 장갑이 하나 더 나온다. 그때부터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검은 이제 뭐 정 안 되면 피바라기로 뺄 수도 있고 쇼진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을 먹는 게 좋은 선택이죠. 검이 겁나 많이 필요하네요, 그냥. 맞습니다. 일단 뭐 붙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자 수정구슬은 좀 아껴주고 그냥 5연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기 5등만 약간 조심해 주시고 네 5등이 좀 세가지고 그냥
후에이 팔아주시고요. 아, 질리언 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질리언 팔고 워이크 하고 져야 돼서 질리언 팔았고요. 지금 수정 구슬을 먹어주겠습니다. 아, 지금 수정 구슬 먹은 다음에 네, 6라운드에 무조건 지게. 네, 확정적인 5연패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깔끔하죠. 사실 당장 먹어서 이제 4명 중에 한 턴 보는 것보다 마지막 턴에 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긴 하네요. 뭐 이거는 다 사줄까요? 얘네들 이제 다 사줬고 뭐 연패를 하고 있지만 뭐 편안한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누구죠? 아, 오픈 친구 같은데 살짝만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다시 이제 저희가 정찰했다는 걸 티내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왼쪽에 네 개 날려주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오픈할까요? 네, 시원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1초 남았을 때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을 네. 일부러 안 보고 딴 데를 계속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여기를 딱 쳐다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 팔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열심히 아, 깔끔했어요. 이렇게 5연패까지 해주시면 되고 니코페어 그리고 니코페어 랩업 하나요? 그리고 뽀삐 사주시고 업 한번 누를까요? 네네, 좋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거 사람들 싸우는데? 그러게요, 사람들이 지금 오래 싸우네. 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등할 때는 한두 장 찾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잡겠습니다. 탈익 올려주시고 네, 트위치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다 올려버릴게요. 네네, 트위치 올려주시고 트위치한테 뭐 무한의 대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게 연패를 했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3라운드에서는 이제 연패를 집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첫 번째. 그리고 네, 4라운드에 리로를 할 때 빠르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4-1에 지체하지 않고 체크되어 있는 유닛들만 사면서 무조건 이성을 붙여야 됩니다. 아, 체력이 없으니까 확실한 반등을 위해서는 다 찍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곡궁 좋아요. 곡궁 좋아요. 곡궁은 이제 레드 대기하면 되겠죠? 최우선은 오, 레드 오! 나왔는데요? 레드 좋아요. 어... 공속 잡아주시고 징크스 트위치 사주시고요. 모두 네. 계획된 거야. 레벨업 해서 뭐 징크스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드 트위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트위치한테 그냥 아이템 다 줄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갈아줘도 되긴 하는데 트위치 이성이 지키면 징크스보다 더 좋기도 하고 어차피 네. 연패 중이니까 막 엄청 세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 별 차이 없죠. 네. 아칼리 팔고 이자만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스무스하긴 하네요. 탱각도 이쁘고 돈이 많으면서 슬슬 이제 세지는 체력 관련 네. 알아서 되고 맞습니다. 또 약하게 살지 한 마리만 더. 아, 까비 살지 좋아요. 네. 요즘은 이제 네. 그 HP 증강 그 꼬마거인 효율이 안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일단 2번 돌려주시고요. 흑추 돌리고 흑추 돌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좋긴 한데 일단 저희가 돈 증강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돌려주겠습니다. 아, 돈도는 별로다. 네, 돈도는 약간 애매해서 대장간 좀 좋은데요. 1번 돌려주시고요. 이러면 대장간으로 가겠습니다. 대장간에서 뭐 있죠? 3캔치 바로스템. 이러면 네, 바로스템은 좀 애매해서 사실 그냥 속임수고를 하겠습니다. 생대하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어서 네, 니코한테 줄까요? 페어니까. 아, 일단 니코한테 이성 붙을 확률이 네. 높으니까 네, 해주시고 스웨인 징크스 사주시고요. 어차피 저 검이 바로스템으로 빠져가지고 생선대가리를 선택을 하면 이제 사폭파단 버전으로 가야 되는데 네, 돈이 좀 많은 판이어서 제라스까지 보는 게 좀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손을 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마저 또 이제 딜템 골라버리면 이제 방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잘 고른 네.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탱탱 좀 유물로 챙겨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안 떴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속임수 거울도 뭐 충분히 좋지 않나요? 이거 뭐 탁구 이성 찍힌다 치면은 뭐 탱커 두 마리 되는 거니까. 그쵸,
맞습니다. 이제 또 탐켄치 한타 하면 이제 뭐 무한 에어공이죠, 진짜. 어? 라이즈가 이제 마중을 나왔네요. 잠깐 쓸까요? 네. 모두를 라이즈 넣어주시고 이즈리얼 투입해주시고. 네. 지금까지 대신 이즈리얼. 그리고 그냥 라이즈한테 AD템 주죠? 네, 너 바로스로 이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근데 라이즈한테 인피 주면은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 맞죠. 라이즈 네. 일성이 그냥 빌드업할 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징크스는 팔아주시고요. 아 돈이 너무 많아요. 네 돈이 진짜 많죠. 완전 억울 한번 눌러놓고 싶은데 약간 애매하네요. 프리즌 연애 아닐 때 은배랑 잠시만요. 프리즌 연애 아닐 때 은배랑 장기 투자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동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확정인데 응대랑 장기 투자 중에 네 저는 뭐 일단 좋지 않나요? 그냥 뭐 정답이 있나요? 일단 레버 파나요? 일단 스윙 팔거든요? 네네 어떤 것도 응도하시나요? 뭐 둘 다 뭐 저는 이제 일단 장갑 드셔주시고요. 네 저는 응당한 대가를 절대로 선택을 안 합니다. 절대로 선택을 안 한다? 아, 그 1코 2성 4개 주는 상황이 아니면 선택을 안 합니다. 아, 응당한 대가가 그거죠. 두 번째 증강이랑 세 번째 증강 선택을 못 하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제 네. 응당한 대가 제 첫 응당한 대가 선택했던 그 기억으로는 네. 이제 두 번째 증강에서 황금빛 퀘스트가 나왔어요. 7레벨 30원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저는 응당한 대가는 나오면 바로 돌립니다. 아, 그 네. 이후로 한번 대여 봤으니까. 네. 무한의 대금 주시면 되고요. 인피 인피 네. 바드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 그쵸. 그런데 한번 대어 보이면 이제 또 이제 그 증강 다시 고르기 좀 그렇죠. 사립 잡아주시고요. 아름다움과 생명을 근데 사실 뭐 응당한 대가나 장기 투자나 비슷하지 않나요? 대신에 장기 투자는 이제 증강도 고를 수 있고. 네 사실 골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응당한 네. 대가가 이제 초반에 안정적으로 연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크죠. 그렇죠. 원하는 증강을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선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은 증강이 나와버리면 이제 망해버리니까 약간 운빨 요소가 많이 크긴 합니다. 자 이제 아르카나 바리스 팀 구성을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근데 일단 라이즈가 너무 잘 싸워주겠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뭐 한 번만 더? 아 스턴? 그리고 아 까비. 까비. 아, 팀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아리 이쪽에서 아리 럼블 2코스트에서 아리 럼블 3코스트에서 바두샤인 헤카림 네, 바두샤인 헤카림 그리고 4코스트에서 탐켄치 바루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네. 특이하게 나서스 라칸을 동시에 넣습니다. 나서스 라칸 동시에 넣으면 네. 둘 다 못 쓰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이건가요? 네, 둘 중에 하나 그냥 붙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아. 보호술사를 넣으면 시너지가 하나가 더 켜져가지고 네. 좋긴 하지만 라칸 1성이 나서스 2성보다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서스가 붙으면 그냥 라칸 대신 나서스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아, 그 차이네요. 얘는 3화염이고 얘는 보호술사고 그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붙는 거 쓴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훨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위험을. 아, 그러니까 리롤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그 돈으로 약간 구랩 간다, 약간 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라스까지 통해주시면 됩니다. 제라스는 네. 뜨면 이제 오케이 순바 이렇게 그냥 외치시면 됩니다. 아, 할래. 제라스는 딱 이제 사 아르카나에 딱 그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판 좀 편하네요. 2 스테이지에 그냥 돈 증강 먹고 드론 누웠고 3 스테이지도 대충 그냥 나오는 거 노력 안 하고 쓰고 있고 제록 46이고 이제 돈 다 모았으니까 이제. 같은 그림 맞추기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바루스 잡아주시고 일단 이즈리얼 좀 붙일까요? 이거? 이성이어가지고 아 붙이나요 네. 그냥? 네네 붙이고 필요 없는 유닛들 챈 떼고 지금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업을 조금 쳐넣겠습니다 미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템은 바루스 1성이 더 셉니다. 바루스한테 템 다 넣어주고요. 이게 또 사폭파 버전이 있기 때문에 제라스가 안 뜨면 카폭파를 그냥 뭐 후웨이나 이제 스몰더가 뜨면 스몰더 추가해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네, 다음 턴에 레벨업 해서 바루스 2성 찍어주겠습니다. 무조건. 하다시 1을 갈게요. 네. 오! 오!
하고 안 돼. 암라인 좀 붙여야 됩니다. 암라인 좀 붙여야 됩니다. 어, 여기까지 막. 네. 브라이어도 넣어. 그렇죠? 트웨인 대신 브라이어. 네. 그리고 뽀삐 대신 네. 어, 니코 네. 그 니코 쓸까요? 니코 넣어 주. 네, 네, 네. 니코 넣어 주시고요. 어. 끝났네요. 후김수 네. 요렇게 할게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쇼진 이즈리얼에다가요. 쇼진 크라운 가드. 크라운 가드 빨리 쓰세요. 크라운 가드. 이거 쇼진. 그리고 하나는 갑주를 위해서 남겨 주세요. 아, 하나는 이제 라이가 없으니까 갑주를 우선으로 본다. 네. 어, 일단 어, 동글림의 이제 임기응변이 아주 탁월하게 이제 빛나는 임기응변이 어, 빛났다. 네. 혹시 어떤 면에서 임기응변이 빛난 거죠? 어, 일단 바로스 2성을 이렇게 빠르게 찍었다는 점에서 이제 사실 운도 실력이죠. 예. 그렇죠. 빠르게 이제 바로스 2성이 찍혔으니까 이제 약간 탐켄체랑 이런 걸 좀 생략한 거죠. 다른 아라카나랑. 맞습니다. 일단 1번 돌려주시고요. 보공 돌리고 어? 2번, 3번 돌려주시고요. 2번, 3번 돌리면서 네, 지원골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네. 지원골렘이 3캔치 아르카나 HP 증가 효과를 봤어요. 아... 지원... 와,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어, 서풍까지 너무 좋아요. 서풍까지. 아, 이제 서풍은 이... 정찰! 그래서 이제 서풍 활용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서풍으로 이제 서풍 저격까지. 네. 탱커가 그리고... 이제 많을 땐 딜러를 띄우는 게 좀 이득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탱탱 같은 경우에는 니코 말고 브라이언한테 넘겨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그가도 그냥 뭐 브라이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는 돈을 다 썼는데 뭐 뜬 게 없어 보이고요. 어, 몰라도 하나 있는데 사실 뭐 어, 잠시만요. 오, 브라이언 어, 인피 인피 바로 쏘. 미쳐버리는데요 그냥? 네. 말도 안 되죠 진짜? 사실 이제 방각이 없어도 이제 딜러 계열은 이제 방어력이 어차피 낮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사실 라위를 주게 되면 네. 어, 레드각이 사라져서 쇼진 라위 인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레드 인피에 비해서 데미지가 20%가 아니라 거의 뭐 한 25% 3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지금 기대치고 그냥 레드 인피 인피가 가장 좋은 삼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 인피 인피. 네. 와, 일단은 쌍브라까지. 너무 와, 좋습니다. 브라이어 좋아하시나요? 아, 브라이어 이제 요새 너프를 당했죠, 이번 패치. 그래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다. 네. 업주나요? 오, 신드라. 좋은데요? 신드라 띄워주면서. 아, 우리 바루스가 평타부터 세요, 일단은. 바루스 궁 한번 데미지를 평타로 보시면? 그냥 브라이어 잡았고요. 크리 확률 95%? 와. 크리가 무조건 터지면서. 상대편 이제 섬뜩한 힘 버그까지. 섬뜩한 힘 버그까지. 상대가 안 좋은 버그인가요? 네. 어, 지금 섬뜩한 힘이 안 나왔죠? 아, 안 나왔나요? 네, 이게. 왜요? PB 때부터 있던 버그인데.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아, 저도 안 나온 적이 있었긴 한데 왜 안 나왔어요? 네, 이거 뭐 자주 걸립니다. 저 학교 마스코트를 먹고 하면 네. 뭐 한 다섯 판에 한 판은 안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너무 심각한데요? 일상입니다. 네. 고개 있는데 이제 넘었죠? 네. 연은? 어? 다 뺏겼네요? 이러면 연은... 그냥 바드를 먹고 저희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라스 아이템. 네. 제라스 템각까지. 네, 지금 또 앞라인은 이제 저 조그만 골렘이 뭐 어느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죠. 아, 그쵸. 아, 화염도 많이 생기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느새 또 8레벨 64원이 되죠. 4-5인데. 아, 그러네요. 이제 바루스 2성 찍힌 이후로. 사실 바루스 2성이 좀 많이 빨리 찍혀서 돈을 빨리 모으고 있긴 한데 조금 늦게 찍혔어라도 돈 써서 이제 찍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차피 사실 바로스 2성이 안 찍혔더라도 탐킨치가 그러면 2성이 찍힐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운이 엄청 안 좋지 않았으면 이번 판은 말리기 쉽지 않았죠. 네. 아, 여기는 어? 타운문인데 타운문인데 아, 앞라인이 없어요. 자, 인피 인피 바루스. 인피 인피 바루스. 일단 평타로 실드 깎고 들어갔을 때 시원한데요. 아. 예, 이거 한 번 더? 응? 딜라인한테? 아, 여기는 좀 많이 세네요.
그 8차원 안에서 그 칸의 시원함 그런 건 없네요. 약간 이 폭파고 아르카나도 안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아직은 좀 사실 탐켄치가 되게 핵심인데 탐켄치가 한 장이 안 떠가지고. 오, 마법 차단. 또 이제 주술이 이제 반값이기 때문에 사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아, 무조건 그랩 가는 방법이 그거네요. 이제 팔렙 4-1 리롤에서 약간 적당히 치는 거 약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라운드에 사실 돈을 다 쓴다고 해서 이길 상대를 이제 그러니까 질 상대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네. 그 8명 중에서 본인보다 사기친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조건 프랜승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적당히 쳐가지고 돈 조금만 쓴 다음에 스테이지 한 번 빼고 다 이기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음 턴에 이제 9렙에 갈 수 있고 사실 한두 번, 한 번 정도 더 졌어도 9렙에 갈 수는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5-1에 가서 제라스 들어가면 또 덱파워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1 제라스 업을 천천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5-1에도 또 리롤을 거의 한 3-40번가량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렙 가서 네 미리 눌러놓겠습니다. 찍어놨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리롤 돌려서 네, 아, 나서스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서스는 이제 안 들어가. 그럼 딱 아, 저대로 완성할게요. 딱 그 9마리로. 네, 아, 모르가나까지 있으면 추가해주시면. 모르가나까지. 네, 락한 몇 추가해주고요. 이제 9레벨 가서 돌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런.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오, 제라스 좋아요. 탐켄치 나왔고요. 대충 살게요. 네. 맛있어. 이즈리얼 대신 런벨 추가해주시고. 다 뺄까요 이제 이제? 네네 탱템은 이제 다 탐켄치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까보겠습니다. 자 갑주 네 갑주 켄치 주시고요 일단. 켄치한테 갑주 딱 넣어주고요. 그리고 슈진 대천사. 에다가 슈진 대천사 그리고 백캡까지. 백캡으로. 네. 베라스 3템까지 한 번에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너무 깔끔한데요, 이번 턴? 근데 확실히 이제 플레이가 깔끔하시긴 하네요, 실력가운님. 아이. 인정. 이제 플레이어가 지금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너무 이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 이제 잘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진짜 플레이가 너무 깔끔한데요? 그리고 리롤 해가지고 탐켄치 네. 이성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성 바로 나.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10레벨 볼까요 저희? 운영이 깔끔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네요. 좋습니다. 이제 서풍만 컨트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탐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가 상대편 네. 이제 구속으로 바로 궁을 써주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실력과 운이 조금 이제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이제. 실력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했고 운이 좋아지고 다 뜨겁고 그렇죠? 네, 아니 원래 그 월토 체스라는 게임은 실력과 운 둘 다 중요하죠. 아 근데 플레이가 너무 깔끔한데 여러분 이제 템 설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실력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리롤 타이밍 돈 얼마 쓰고 이런 타이밍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판은 좀 많이 완벽하지 않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나요? 운도 좋긴 했어요 사실. 텔라남 좋습니다. 뭐 그냥 네, 아무 아이템이 변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찬갑 이번에 또 이 별의 균형이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네. 20초로 증가가 됐죠 이제 시간. 그래서 이기면 바루스 팔고 이자 봐주시면 되고요. 정찰해서 이번 판은 4코 삼성 각을 보는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이번에는 이제 전판 한번 되었으니까 네. 4코 삼성 견제까지 네 없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이제 서풍은 안 맞춰도 다 이길 것 같고요. 네. 아, 상대 컨택하님 저거 나온 건가요? 저거는? 아 이번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돌발이 임피 바루스가 황타로 이제 브라이어 잡아줬어요. 아 이게 쇼진이 있을 때에는 스킬을 빨리 써서 좋은데 그리고 임피 레드면은 이제 평타부터가 그냥 세네요.
맞습니다. 인피인피를 주면 진짜 한방 한방이 엄청 셉니다.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세죠? 와 역시 마스코트 7레벨에다가 이제 와 브라이어 3신기까지 들어가니까 말 안 되게 세긴 하네요. 맞습니다. 어 이러면 밀리오 가지고 보면 되고 밀리오래 네 그리고 사실 갑주를 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갑주를 네. 네. 쉔한테 뭐 줘서 살짝 좀 2열 배치를 한 후에 탑텐치한테 이제 알맞은 3 탱탱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약간 이런 식의 전역 갑주 배치 꿀팁이죠. 1열에다가 이제 두면은 바로 죽으니까 어? 연인 선택해볼까요? 연인 게이딕인데요 이거? 3, 2, 1 제라스? 제라스? 어 그것까지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오모그크가 또 세트 아이템이고 있죠. 맞죠.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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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면 네 잠시만요. 아, 네, 아무한테나 주죠. 네, 일단 네. 네, 라칸한테 주시고요. 네 일단 이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바루스까지 팔면 아마 딱 50원 이자가 될 겁니다. 이자 받아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사소합니다.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제러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하네. 단어. 아, 50 아, 영쟁이 또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50 영쟁 네 그리고 제라스를 맨 왼쪽으로 저희가 약간 빼주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단 전투 증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어? 형벌? 형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형벌 해주시고 저희 이제 배치를 좀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엎쳐서는 이제 모르가나 라칸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네 아, 서풍 무조건 띄울게요. 네 바루스 안 만난 지 진짜 너무 오래됐다, 그죠? 네. 미러전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맨 왼쪽? 어우, 좋습니다. 어, 2분의 1이긴 한데요. 라이즈 떠라, 제발. 라이즈? 나이스. 아, 좋습니다. 라이즈 떴네요. 여러분, 이거. 한대 맞으면 좋거든요. 좀 쫄깃한데요. 와, 근데. 와, 지금 보시면 질리언 바드. 이제 튀기는 똥에 한 방에 죽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세긴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탐켄치한테 주나요? 이건 뭐 나중에 제라스한테 바꿔주는 건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제라스 주술 한 30개 먹는 거 아니면 그냥 탐켄치 고정입니다. 아 무조건 탐켄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치를 보시면 탐켄치 네. 같은 경우에 600 수치를 그러니까, 줍니다. 600인데 제라스 주면 5%. 아 안돼 안돼 안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저거 제라스한테 주시면 골드 증강 하나고 탐켄치한테 주시면 플레이 증강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자석 제거기 하나 주면은 네네 라칸을 팔아주시고 이제 탐켄치한테 튀김식을 주고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아이템 나오는 거 네네 그것도 되겠네. 일단은 9레벨 업을 쳐서 리로를 먼저 네. 쳐보겠습니다. 9레벨에서 모르가나 모르가나? 할인은 안 됩니다. 전투 주소 찾아야 돼요. 할까요? 어, 별 좋아. 선택해 주시고. 이걸. 모르가나. 네. 어, 다이나 페어. 모르가나 나왔어요. 모르가나. 모르가나 해주시고 더 리롤. 리롤 끝까지. 템 갈아주고 싶으니까. 라칸 한 장만. 라칸 한 장만. 안 나와요. 아. 바드 팔고 이제 제라스 사주시고. 속임수고 이제 이거는 구원해서 생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으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어 상대는 사문 구원은 이제 뭐 라칸 주시면 어 아까 전에 여기한테 한번 쳤었는데 그쵸? 네 근데 이제 10레벨 되면서 이제 보호수사 상대가 들어가긴 했고 와 데미지가 바루스가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거 많이 시원해졌네요 여러분 네 나이스 쫄깃해요 근데 한 대 맞으면 죽어가지고 네 일단 전투 주술도 찾으면서 그리고 라칸도 갈아줘야 됩니다. 라칸 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네. 속임수 탐켄치 그리고 아 상대 준비는 안 되고요. 리롤 리롤 어, 제러스? 어 라칸 갈아줄 수 있고 라칸 갈아주죠. 네, 일단 라칸 갈아주고 템 빼고요. 네 탐켄치한테 속임수가 올라요. 주시고 탱탱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가나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탱탱은 그러니까 모르가나한테 워모그 크가는 탐켄치 워모그 네 그리고
네 캔은 이제 모르가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사요 이거? 이거 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일단? 이기고 제라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기고 살게요. 네 이기고 제라스? 아, 브라이어 2성인데 여기 아까 졌었는데?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아 잠시 제라스 왼쪽 아 이거 제라스 물릴 것 같은 제발 제라스 물리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아직 안 물렸고 한 번 더 제라스 제라스 한 번 더 왜 이렇게 세 여기 와 까비 와 얘 너무 센데요? 왜 이렇게 세요 여기? 왜 이렇게 세죠? 한번 8레벨에 브라이어 2성 어떻게 붙였어? 그니까요 브라이어 2성에다가 와 왜 썰은 척? 상당하네요 예 그러게요 누가 썰은 척 거죠 이거? 네 너무 강하네요 진짜 약간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섬뜩이 저렇게 강한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루스가 썰어낸 친구네요 여러분 이거 아까 속임수 걸 그거 제대로 했어도 죽는 건 똑같아요 여기 이기려면 아마 모르가나 2성이 찍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가나 제라스 2성이 둘 다 찍혔어야 돼요 10레벨을 좀 많이 돌렸는데 이제 5코 이상 안 붙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기는 8레벨을 찍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10레벨에 이렇게 안 뜰 줄 알았으면 그냥 9레벨에 바닥 쳐가지고 오히려 찍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9레벨에 이제 10레벨 안 가고 돌렸으면 이제 찍혔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주술 그 반값이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9레벨 좀 쳤어야겠네요 그쵸? 아니면 이제 상대편이 이제 마스코트 버그가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여기는 마스코트 이제 뭐 버그 걸려도 이제 뭐 1등 해버리네요 근데 섬뜩하님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번에 그 패치되고 나서 제가 그래서 아까도 닐라 2성을 붙였던 이유가 전 패치였으면 절대로 안 붙였을 텐데 이번 패치 같은 경우는 섬뜩하님 빌드업의 이제 이 초반 연승 파워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닐라 2성 아니면 그 뭐 앨리스 2성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섬뜩하님 쪽으로 가면 연승이 거의 보장이 되는 수준이고 요새 또 이제 빌드업 꿀기물이 있습니다 빌드업 꿀기물 뭐죠? 바로 50입니다 아 50이 또 이제 40에서 45로 좀 버프가 됐죠? 네 이게 50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 너프로 알고 계시는데 네 단순 너프가 아니라 3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너프한 거지 뭐 1, 2라운드 빌드업일 때 이제 이 성능을 너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3라운드 때 1, 2성 이제 50한테 탱템을 주시면 효율이 거의 가장 좋습니다 아 어차피 15초 지나야 방어력 깎이는 거고 그쵸? 1, 2라운드에는 좀 싸움 금방 끝나니까 네 2, 3스테이지에는 오히려 좋겠네요 싸움이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맞습니다 복대기 나왔는데 이거 뭐 50, 3성 찍을까요? 네? 아 복대기는 이제 3골드죠 3코스 나오면 바로 써줍니다 아 3골드로 바꿔준다? 네네 이제 약간 엿벗고 먹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이제 불츠 직스 잡아주시는 거 불츠 올려주시고 어차피 소라카는 팔 거니까 눈을도 올려놓겠습니다. 네네. 하나 리롤덱이 딱 있긴 한데 이제 잭스 애쉬가 엄청 빨리 찍히면 되거든요. 3라운드 초중반에. 근데 그게 요즘에 찍어도 핵카림이 너무 약해서 좀 별로 같더라고요. 제도자. 잭스 애쉬 빨리 찍고요. 네. 곡궁 좋아요. 곡궁 좋아요. 직스 코그 너무 좋습니다. 직스 페어 잡아주시고 먼저 직스 올려놓겠습니다. 벌꿀 애들이 좀 잘 나오네요. 네, 근데 벌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로 리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 아, 벌꿀 리롤 덱 많이 별론가요? 좀 많이 별로입니다. 그냥 많이도 아니라 그냥 많이 한 100개 별로입니다. 하면 안 되는 수준인가 보네요, 그 정도면. 맞습니다. 왼쪽 두 개 팔고 워이트위치 코그만 살 생각하겠습니다. 자, 골드 증강 1-3 바로 돌려주시고요 요새랑 막대한 얘기 일단 돌리고 본탄도 좋아하시는데 별탄도 약간 그 느낌 아닌가요? 교환회장 선택하겠습니다 아 근데 교환회장으로 그냥 그 리롤 모으면서 가겠습니다 아 리롤을 모으면서 가서 그걸 이따 터뜨리겠다 네 동전 던지기 잡아주시고 뽀삐 잡아주시고
네. 이제 가볼까요? 일단 코그모 직스 대신 넣어주시고요. 일단 필드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아 그리고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러분, 저도 잠시 약 좀 먹을게요. 약 좀. 한 마리 잡았네. 여러분, 이제 첫 판이랑 두 번째 판은 이제 본증각 먹어가지고 이제 사실 기물도 이제 쉽게 찍었는데 이번 판은 이제 뭐 돈증강도 아니고 후반에 뭐 이자 본 것도 아니고 필드도 별로 안 세고 요런 판에도 좀 그렇게 부유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공동글 최고. 아, 저 체육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오셨나요? 일단 이성이 뭐 부득이 없기 때문에 연승 빌드업은 이 판은 안 됐기 때문에 닐라 팔아주시고요. 네, 10원이자 받을까요? 오, 퐁당퐁당스까지. 이자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직스 팔아주죠. 직스 그냥 버려주면서. 직스 강하게 팔고, 뽀삐 팔아주시고요. 네. 염님이 팔고 트위치. 직스만 보면 이거 뭐 인천 피스트 떠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죠? 아, 또 이제 신기하게 이게 인피님이 이제 직스가 안 좋을 때 좋아하시다가 요새는 또 다른 빌드업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스 빌드업이 되게 좋은 게 네. 약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앞라인만 좀 버텨주면 뒷라인을 잘라주기 때문에. 이거 누구 올리는 게 더 좋나요? 선봉대랑 사냥꾼? 아, 그러면 뭐 그냥 워윙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냥꾼을 보시면 수치가 이 사냥꾼은 막 엄청 크진 않고 4하고 6 사냥꾼으로 갈 때 수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냥꾼보다는 지금 벌꿀이 데미지를 채워주니까 선봉대로 탱을 채워주는 게 더 이득입니다. 벌꿀이 이제 를 넣어주니까 시너지가. 네, 맞습니다. 일단 쇄도자 세트가 나왔는데 뭐 잠깐 사줄까요? 네. 카림, 애쉬, 뭐 아칼리까지 그리고 이거는 헤카림한테 써가지고 이자 헤카림한테 쓰면서 이자 싹 봐주고요. 다팔고 이자, 다팔고 이자, 다팔고 이자. 어? 아, 까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사소합니다. 어차피 두 장으로 지금 2원씩 이자를 버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럴 거면 왜 샀어? 이거 20분 이자 버고. 뭐 먹어요? 어,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일단 징크스, 징크스. 네, 징크스 먹을게요. 네, 좋습니다. 야, 여러분 뭐 이자 봤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 저희 뭐 지금 사실 교환의 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턴 저희가 2원씩 이자를 더 보고 있다. 아, 그러네. 이게 라운드마다 2원 주는 거네요. 어떻게 뭐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네요. 땜질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자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원 이자 받아주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아,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정찰입니다. 이제 빈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명 이상 겹치면 게임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명 겹치고 그러니까 한 명만 가는 곳에 네? 따라 붙어가지고 이성을 빠르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코메타의 핵심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는 최대한 돈 모으면서 애들 어느 덱 가는지 딱 보고 라이즈나 바로스나 카르마 중에 3개씩 중에 빈집 딱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를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팔아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못 보는 1등부터 8등까지 딱 이제 무슨 조합을 하는지. 어? 오, 뭐야. 혼내줄까요, 얘네들? 어어? 네, 오픈하면 저희가 혼날 것 같긴 한데. 아. 봐줄까요? 아니, 네. 오픈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저기 다 끊겼습니다. 서로 지금 HP를 보면 80하고 81이죠. 아, 그러네요. 이미 여기 오픈 끊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A골드 2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승 좋아요. 릴리아 잡아... 관리하면서 네. 네. 릴리아 잡아주. 네네. 네. 어차피 연패를 못했어요. 불연패를. 지금 연패 증강들이 서로 만난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좋아요. 체력 75면은 오픈했는데 75면은 한번 이긴 거죠. 그리고 사실 죽고 상대로 오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죽고 스택이 안 끊기기 때문에 연패만 끊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택을 계속 받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그냥 죽고는 터지기 때문에
그 오픈 했을 때 제가 이득 보는 상황 아니면 오픈을 하는 게 손해입니다. 행운 상대로는 오픈 해가지고 행운 스택을 깨면 이득인데, 네, 죽음의 고통 상대로는 오픈할 이유가 없습니다. 뚫린데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아이템을 좀 써주죠. 그러면 벌꿀이니까 펜 좋아요. 볼 수 있나? 일단 조이 잡아주겠습니다. 조이가 또 학자 같은 거 가진 핵심입니다. 누누야 궁 쓰면?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닐라 팔고 제이스 빨리 사고 있습니다. 새로이 딱 쿨트가 됐으면 좀 위험했을 뻔했는데. 네, 제이스 사주시고요. 네. 자, 일단 아이템이 정찰 빠르게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바루스를 갈지 아니면 다른 데가 갈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바라기 블루 피그카 대천사 학자 바루스 모르겠고 학자 인피 바루스 레드 바루스. 자, 일단 바루스가 많습니다. 처음은 조이 올려주세요. 조이 자, 이러면 저희가 네 좀 보겠습니다. 한 턴만 까구이를 쓰겠습니다. 까구이 쓰겠습니다. 까구잖아. 네, 누누한테 줘서 한 마리라도 잡고. 그리고 와, 여기는 뭐 20원밖에 없는데요, 여기? 예, 여기는 뭐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 헤카림 탐켄치 뭐 너무 센데요. 네. 근데 뭐 불연승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증강 보고 좀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 피그카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늙이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원골렘 빼고 돌려주겠습니다. 지원골렘 선택해 주겠습니다. 어울리는 조합으로 가죠. 란두인 좋아요. 이러면 바루스 같은데. 네. 그래서 비기를 좀 소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6렙업을 해주시고요. 빌드업을 넣어보세요. 네. 아칼리션 넣겠습니다. 릴리아 대신. 네. 그리고 조이 대신 럼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네 릴리아 팔아주시고요. 죄송한데 이게 빅인가요? 아니요 일단 지금 빌드업이고 네. 빅이는 이제 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뭐 빅이라고 하는 줄 알아가지고. 아니요 이따가 빅이가 있다. 이건 빌드업. 네. 카드님 팔아주시고요. 네. 네, 비기는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게 있는데, 네. 팔렘 메타에서 아주 역겹다면 역겹고 신박하다면 신박한 비기가 있습니다. 팔렘 메타에서 이제 지금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조금 네, 잘 풀린 판이 전혀 아닌데 이런 판에 이제 비기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크림라 바닥이라고 저희는 3-7의 바닥을 긁을 겁니다. 아, 크림라 바닥. 네. 먼저 그냥 선점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한턴 져줍니다. 여기서 약하게 됩니다. 일부러. 일부러 약하게 되면서까지. 네, 일부러 약하게 됩니다. 무도 누누도 빼주고 그냥 최대한 세게 맞아줍니다. 그냥. 최대한 세게. 네. 화염도 빼주고 선봉대도 빼주고 그냥. 네. 란드윈도 안 받고 그냥. 네. 그냥. 여기서 바루스를 무조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세게 맞아줍니다. 네. 지금 보시면 피가 저희가 7등이 73, 저희가 74, 네. 그리고 6등이, 아, 5등이 74죠. 네, 이러면 그렇죠. 최대한 세게 맞아서 초밥 1순위를 가져. 초밥 1순위 가져올 수 있어요. 제일 세게 맞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네. 지금 체력이 없지만 여기서 더 세게 맞으면서 확실하게 가겠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금 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 스택 쌓이는 거 보시면 이제 막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새로 고침이 많이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니코도 잡아주시고요. 네, 이러다가 진짜 확실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 가져오겠습니다. 네네. 진짜 확실히 갈 것 같은데 이거? 아예 확실히 이제 1등 갑니다. 아 1등으로 가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믿고 갈게요.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이제 바루스 2성 안 지켜서 울고 있는 3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세 명 중에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약간의 함정이지만 네. 안 되기를 이제 또 빌어야죠. 네. 오, 쉔 좋고 불길한 거래. 네. 돈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돈 다시 넣어주시고. 네.
이 해주시고 아칼리 대신 나서스 그리고 필요 없는데 카사딘 팔아주겠습니다. 카사딘 대신 니코. 아 럼블 좋아요. 카사딘 대신 니코로 하죠. 저희 니코. 카사딘 대신에 니코. 아 럼블 대신 니코. 럼블 대신 니코. 그리고 무한의 대검을 또 주겠습니다. 무한의 다루스를 이제 부르는 어떻게 보면 소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환 의식까지 해주고요. 네. 제이스 팔아주시고요. 어차피 안 씁니다. 상대편이 돈이 많아 보이네요.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저희는 저기서 20원 더 해야 됩니다. 저희가 더 돈이 많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극한에 돈을 뗀 다음에 들보다 빠른 한 템포 타이밍. 우리가 지금 네. 70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거 10원이 더 있기 때문에 90원이죠 이거? 20원이니까 맞습니다. 자 레벨업 해주시고요. 자, 아리 잡아주시고 이제 럼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니코를 아니 그 조이를 팔아주겠습니다. 조이를 넣고 싶지만 이제 이자 때문에 팀 구성이나 할까요? 네 아르카나 그럼, 바루스 그럼 이번 판도 이제 아르카나 바루스 쪽으로 이제 아르카나 챔피언들 체크해주면서 나서스 라칸 둘 중에 하나 쓰고 그쵸? 네 나서스 라칸 둘 중 하나 쓰고 바드 인물 하고 뭐... 오르가나까지 네. 오르가나까지 이제 블리츠 크랭크까지 팔아줍니다. 피지컬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냥 저희는 근데 3-7의 핵심이 뭐냐 바드하고 이런 애들을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상황을 봤을 때 바드는 찍지 마라. 네, 그냥 이제 펜 헤카림까지는 찍어도 되는데 바드 아리는 안 찍어줄 겁니다. 바드 아리는 찍지 마라. 돈이 많이 없으니까. 뭐 업두를 준비하시고요. 크림 라운드에서 돌린다고 했죠? 네, 크림 라운드에서 저희는 돌릴 겁니다. 나다시 여기서 업 지금 붙여주시고요. 지금 돌릴게요. 네, 지금 돌립니다. 뭐, 어? 잘 나오는데? 오 좋아요. 네, 그리고 스몰 돈? 네 따비 리롤 리롤 오 제라 좋아요. 넣어주시고 네, 백전환 해주겠습니다. 네, 아리는 이상 안 찍습니다. 그리고 리롤 바루스 찾아야죠. 바루스 돈이 없는데요? 3캔치 좋아요. 네 리롤 네, 여기서 돈 이제 보고 네 리롤 할 준비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돈 줘. 이게 3캔치 이상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 줘. 돈 줘야 찍는데. 돈 팔고 라칸은 안 중요하고 네. 리롤 바루스 바로 상상 찾아야지. 바루스 아까... 자 일단 나서스 팔아주시고요. 네 리롤 치겠습니다. 그 돈으로 리롤 아 없는데요? 자 헤카림 팔아주시고요. 리롤 어 나왔다. 오 바루스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헤카림 팔고 바루스 넣겠습니다. 네. 하고 라칸까지 페어. 자 레드하고 인피 주시고요. 탱템 그 탐켄치한테 주겠습니다. 이거 아르카나는 탐켄치한테 올려줄게요. 네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탐켄치 이성이 안 찍힐 거예요. 그 누구죠? 저희 빼고. 그쵸. 네. 아 저희 선점 안 했다. 지금 바루스 한 장에 탐켄치 한 장으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선점에 이제 돈을 좀 빨리 투자하긴 했지만 선점 안 했으면 아예 없다. 네, 이제는 전투 승강 먹고 9렙을 저희는 달릴 겁니다. 자, 여기서 네. 1, 3 돌려주시고요. 9렙 갈 수 있나 이거? 아예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충돌 시험용 곳 잡아주시면 됩니다. 충돌 시험용 곳 잡아주고요. 이게 탐켄치 아르카나 한번 줘보시겠어요? 탐켄치한테 아르카나 주면은 네, 봇 체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 봇 체력도 늘어나네요? 네, 이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 란두인 바루스 받을 이유 없죠. 란두인은 2열 중앙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탱커들만 동그랗게 아 그러니까 바루스는 4열 맨 왼쪽 해주시고 네 탱커들만 좋습니다. 될게요. 네, 탱커들만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갑옷 돌리겠습니다. 탱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란두인에다가 네. 옷도 있기 때문에 갑옷을 제조업기로 돌려주겠습니다. 갑옷 돌릴게요. 네 좋습니다. 인비! 와. 장갑. 지팡이, 일단, 뭐, 제라스, 넣겠습니다. 지팡이 제라스에 넣어주고요. 연불 페어 해주시고요. 진짜 9렙 갈 수 있나요?
아이, 구랩을 갈 수 있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구랩을 가야 합니다. 아, 가야 그러니까 합니다. 그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합니다. 왜냐? 아, 네. 어차피 안 찍혀요. 지금 여기서 5600번 돌려도 바로 이상이 안 찍힙니다. 이제 다 알고 온 거네요, 이거는. 네, 일단 한번 정찰해 보시면 지금 바루스 몇 장 팔렸는지 세볼까요, 저희? 하나. 한 장. 네. 라이드 지금 몇 장 팔려있죠? 네. 세 장, 네 장. 세 장. 여기 세 장. 네. 일곱 장. 만 번 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랩을 가야 됩니다. 아, 이제 그러네요. 어차피 정찰 안 해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사실. 대부분 분. 번 쳐도 안 나오네요, 진짜로. 네, 만 번 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라스템을 좀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밑에 있는데, 여기는.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이번 턴까지 이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전판이 이제, 전판이랑 전전판에 비해서 가장 운 없는 판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빌드업에서 너무 운이 안 좋았죠. 네. 근데 왠지 느낌은 좀 좋긴 한데요. 이겨만 주면. 아, 졌네. 아, 까비. 오히려 좋습니다. 초반 우선순위 가져왔죠. 뭐 마법공항 폭발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그쵸? 그럴까야 된. 네. 잠시. 잠깐만 되겠다, 그쵸? 아칼림이 없네, 그거 보니까. 지금 아칼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칼리 가져와서 이상 쌍인피 바루스 완성해 주겠습니다. 쌍인피 되면 또 다르죠? 네. 그리고. 저희 헤카림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칸 대신 헤카림이 들어가면 덱파워가 엄청 세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 헤카림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라칸을 잡는 게 저희가 실수였네요. 제라스가 뜬 순간 라칸을 팔았어야 됐는데 헤카림을... 헤카림 다행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잠금이다. 이번 라운드 새로 고친 비용이 1골드가 되고 네, 무한의 대검 바로 주시고요. 네. 이제 아칼리하고 라칸 팔아주시고요. 잠굽니다. 이거 잠그면 뭐가 좋나요? 저희는 두 번을 이겨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하늘에 맡기고 그 탐켄치한테 벨트를 주겠습니다. 극단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5-1을 정차 쓰고 구렛 가서 제라스 2성 찍을 겁니다. 아, 저거 5-1까지 저거 잠그겠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발상이 달라요.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리로를 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까 뭐 바루스 이거 뭐 100만 번 돌려도 안 나오는데 김을 다 팔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이제 구랩을 가서 뭐 안 되면 이제 그냥 다음 판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턴까지 이기면 전판에 진 게 너무 아쉽거든요. 제발 차라리 제라스가? 되지마.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전판에 헤카림 있었으면 이거 4연승인데 이거. 아, 자, 헤카림 지금 보시면 4 아르카나가 이제 HP가 520이었나? 525를 주는 걸 알고 있어요. 525네요. 네, 그래서 차이가 엄청 큽니다. 헤카림 살짝 빼보시면 320이었나로 알고 있어요. 200원. 200 차이인데요? 네, 이게 플레이징각 하나 차이네요, 진짜. 아, 그니까요. 아, 조금 아쉽네요. 근데 약간 헤비캡이라고 네. 생각할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혼자 했으면 다 했던 거라, 그쵸? 맞죠, 맞죠. 잠시만, 다이애나 이동이 있다고? 여기는 쳐다보지 말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쳐다볼게요. 좋습니다. 다이애나 만나는데요? 근데 라이드 자연 재해에 가까운데 저희가 잘 싸워주길 좀... 근데 사실 다이애나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펜이 좀 덜해가지고. 네. 아, 이거 탐켄치 됐지만 잘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그쵸? 어허? 도사리 손 바루스! 1성인데 탐켄치 궁? 끄고 가긴 했는데? 빵! 많이 잡아줬습니다. 네, 많이 잡았어요. 이제 전차로 이제 9레벨 간 얼마나 될까요? 아니, 사실 전차로 9렙을 가도 돈은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공짜리 롤이 좀 생겨있어요? 맞습니다. 그 공짜리 롤로 제라스를 뽑아내는 이제 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운이 좋아야죠. 그래서 이제 9레벨에 모르가나 올라가면 끝인가요? 네, 모르가나 올라가면 조합 완성입니다. 아니면 라칸 2성? 네, 라칸 2성이나 모르가나인데 모르가나 1성이 그냥 라칸보다 세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김을 뺏거나
고정된 일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모르가나 하나 찾아볼게요. 네. 갑주 나와야 되거든요. 인자 봐주시고. 네. 갑주 템부터 하겠습니다. 갑주 일단은. 나왔어요. 갑주. 갑주에 네 총검 바로 빼주시고 전차 누르고 레벨업. 레벨업. 하고 모르가나. 네. 라칸. 제라스. 제라스 라칸 잡아주시고 네 제라스 3캐치 견제 헤카님 제라스 왜 안나와 일단 라칸 올릴게요 네, 라칸 올려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롤까지 한번 굿 안나왔고요 아 한번 더 세번 더 아, 저하는게 이득이겠죠 제라스 나왔네요 어. 와 근데 이거를... 박스가 진짜 절대 안나오네요 저는 이게 또 이런 네. 상대방 같은 유저를 죽여야지 나오죠? 근데 뺏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잘한 것 같긴 해요. 8레벨을 계속 돌렸는 것보다 9렙까지 어떻게든 왔으니까 어차피 안 뜰 거 알고. 그쵸? 이거는 네 맞습니다. 잠궈주죠. 네.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근데 안 뜨긴 했지만 플랜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베라스하고 리롤 한번 전지주를 뜰 수도 있으니까. 벼락. 럼블 팔고 벼락 사주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라스가 좀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라스를 뭐 맨 왼쪽 그냥 이제 아리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 바드를 한 칸 오른쪽 약간 이렇게 아니면 아리를 한 칸 왼쪽 약간 해가지고 그냥 중앙으로 키를 빼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루스하고 제라스는 안전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상대는 그벤 가르마 이길만해요 여기 그렇죠? 사실 근데 8렙이 노래 지면서 어? 쉬운 거 아니네요? 베라스 총검으로 피해주면서 3캔치 띄워주고 3캔치 잘 띄워주면서 여기 지면 이게 좀 억울하죠 저희가 그치? 너무 잘 싸워주고 있긴 한데 상대는 이제 이성작이 잘 됐다는 점 이겨줄 것 같네요 어우 좋습니다 네, 이대로 이성작만 네 이대로 딱 제라스 2성 찍고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돌려볼까요? 네 리롤 포탈 리롤 유성 폭풍? 비싸긴 한데 확실한 전투 증강이긴 하고요 네 유성 폭풍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탐켄치를 저희 한 칸만 왼쪽으로 갈까요? 지금 보니까 너무 궁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탐켄치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탐켄치만 네, 이제 한 칸 왼쪽으로 네 좋습니다 갑자기 안 묻을 것 같은데 아리는 좀 더 중앙으로 아리는 좀 더 중앙. 어차피 바루스가 중앙으로 공을 쓰기 때문에. 아 서풍 있었나요? 아 서풍을 피하려고. 아 잘 못 봤었네요. 여기 2원 유성 폭풍 들어갔죠. 여기도 이제 잠깐만 체력이 15인데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네. 죽여서 바루스 뺏어와야 돼. 제발 베라스 바루스 해줘. 패키지 공 써야 되는데. 아 못 썼다. 베라스 갖고 한 번만 더 치면 되긴 하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요 아... 딱 한 틱 차인데 이거 와 왜 안 딱 아 나 진짜 아 진짜 딱 한 틱 차이 아 이겼어야 되는데 아 원투수술을 그래도...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아 호박 우선순위 가져왔으니까 쇼진으로 가시죠 그러면 방템 할까 쇼진? 쇼진으로 가시죠 네, 쇼진으로 사실 방템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어차피 저희 데미지가 부족해서 지는 거지 이제 딜이 부족해서 지는 거다 네 차고 넘칩니다 지금 방패는 만두인의 충돌봇이어서 오늘 다음 상점에 제라스 뜰 것 같은데 라이즈 6마리 현재 심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리롤 바드 사주시고 리롤 바루스 하나 주고 라칸 사주시고 리롤 그리고 라칸 팔고 리롤 바루스 떴다! 바루스 떴다! 그러면 아리하고 네 저희 두 개 팔아주시고 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헤카림 팔고 유령 줬기 그리고 맨 오른쪽 배 뽑아야 돼! 이렇게 먹어 한펜치한테 주시고 슈진 제라스 됩니다 바루스가 아리는... 붙었네요 이거 죽었나 보네요 여기 여기가 죽었구나 죽자마자 바로 뜨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결국 기다려서 성공했죠. 네. 바로 떴고요.
잘 기다렸네요. 이겨주면서 이제 제라스만 딱 붙어주면 되겠는데요? 네, 딱 제라스만 붙어주고 제라스템 한 개 더 들어가면 깔끔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체력이 14긴 한데 안무 잡아주고 리롤, 통자 리롤이니까 계속 이거는 아닐 것 같고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리롤 두 번 더 해보죠. 탑! 어, 탑! 이거 이 코스트 또 팔아주시고 탑 사주겠습니다. 네, 영원히 얘도 그거 이제... 얘도 그거 봤나? 그... 어, 란드윙 같은 거 봤습니다. 3열 배치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열 배치가 좋나요, 얘는? 네네, 탑은 이제 어차피 원거리 데미지여서 그냥 2열 또는 3열 배치 해주시면 됩니다. 어? 하밀이 인성이 찍혔다고?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오, 가. 다행입니다. 절로 가긴 했어요. 탑이 있는데, 우리는. 아, 라이즈 데미지도 쏘라고요. 아, 어, 확실히 세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 좋아요. 2연승 좋아요. 진짜 이거 제라드만 딱 붙으면 그래서 3템 맞습니다. 들어가면 1등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각 나왔습니다. 와, 8렙 때 필요했던 바루스가 지금 다 이렇게 몰아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루스 이제 다 죽으니까 네. 잘 나와요. 어, 근데 이번 판은 확실히 진짜 좀 깔끔해요. 1등까지 하면 질이고요. 네, 여기서 딱 이제 제가 봤을 때 3캔치 탱탱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금 탱이 넘쳐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제라스. 이제 제라스 백천사 백캡 이런 분이 중요해요. 백캡이나 뭐 백천사 5번 라이드도 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 진동 선택해 주시고 리로 끝까지 치겠습니다. 아, 나와라. 네, 됐다잉. 붙일까요? 네네, 붙여주시고 헤카림도 잡아주시고 리롤 팔고 리롤 마지막! 아,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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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칸 팔고 붙이고 헤카림 몇 줍니다. 어, 요렇게라도 그리고 아이템 따겠습니다. 제라스템 3, 제라스템 2, 1 아! 방파? 방파? 네, 방파 방파 할게요. 방파밖에 없네요. 들어오세요. 귀여운데요? 카멜 이성? 아, 공공인데 아까 카멜 이성도 이겼는데 네. 어? 라이즈! 잠궈야 됩니다. 라이즈 아까 살아있지 않았나요? 라이즈 삼성? 아, 라이즈 삼성 견제. 네네. 아, 여기서도 어, 이제 하나 해주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사면 이제 저희 라이즈는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라이즈 견제까지 1등을 위해 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습니다. 타삼이라는데요? 타삼이라고요? 예? 에이, 어디요? 아! 아! 아니,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 리로 돌려주시고요. 전투조슬. 네. 누구 만나죠? 하삼이요. 왜 안 되나요? 어, 리로 돌려주시고요. 사리 팔고 리로 돌려주시고요. 아! 진리언 추가해주겠습니다. 일단. 네. 사연 대신 진리언 해주시고요. 아니, 이거 진지하게 할만하거든요. 배치 좀만 잘 보겠습니다. 배치. 할만해요. 오! 어, 물도 삼성! 어? 아, 이건 반칙! 배워봐야, 진짜. 화면 흔들리. 아, 배워봐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와, 이 마스터 형님들 너무 고점을 잘 보시는데요? 아니, 다 왔는데, 진짜. 아. 아, 그냥 무조건 1등이었는데, 사실. 어, 그러니까 오. 진짜 1등판이었는데. 뭐야 이거? 몰칸가요 이거? 모코 이성 몇 개야? 8레벨인데 품쇼 먹었는데 품쇼? 아니 8레벨 어떻게 찍었지? 아니 8레벨에 타릭 삼성 이제 라이즈 삼성이랑 양각 봐서 찍은 거 인정. 근데 상급 변이 왜 나와 이거? 타릭 삼성 아, 이기면서 타릭 삼성이면 이기는데 타릭 삼성 이기면서 약간 1등하는 그림 나올 뻔했는데 그쪽에 다 이기잖아요 여기. 네, 아니 사실 타릭 삼성도 이깁니다. 라이즈 삼성은 못 이기는데 타릭 삼성은 이길만해서 충분히. 어, 차라리 타릭 삼성 한번 이기고 상급변이 있다가 하든가.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 판 약간 일단 상황 안 좋았었는데 거의 다 풀어냈었는데 1등이라고 치죠? 네, 저희 첫 번째 판도 사실 뭐 예, 1등이라고 하고.
사실 첫 번째 판 갑자기 사고 삼성 아니었나요? 매판 사고 삼성이 나오네요. 아 이게 8등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주문이 네. 다 풀려버렸네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즈를 이제 7마리 모아놓은 거 보고 라이즈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8익은 갑자기 어디서 나가지고 저거 찍혀가지고 상급변이까지 네. 딱 나와가지고 아 근데 지금 보시면 4, 5, 6, 7등 이제 필드를 한번 보시면 네 1등 했죠 저희가? 네. 바루스 이거 뭐 12마리 팔려있는데요? 네 3명이 죽어가지고 제라스 이상 찍히면 사코 삼성 근접은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라스가 이제 딥라인 라이즈만 잡아놓으면 진짜 할만했을 것 같긴 해요. 홍검도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아, 하네요. 진짜 아 뭔가 이게 1등이 될랑 말랑 하면서 막 사코 삼성이 계속 찍히니까 쉽지 네. 않네요. 네, 아 한 판 더 하셔. 저는 괜찮습니다. 막판 할까요 그러면은? 막판 해서 딱 깔끔하게 1등 하고 막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 딱 잡고 화장실 먼저 좀 갔다 올게요. 네. 어?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저는 전설이 코로스입니다. 챔피언 회의. 챔피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챔피언 회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기 차원을 이제 대기 차원을.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일 때는 요 정각을 안 보는 게 챔피언 회의일 때 뭔가 구인수 빌드업이 잡혔다? 그러면 요 정각을 봅니다. 아, 네, 실력권님 저 왔습니다. 조이 제이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차원은 지금 보시면 챔피언 회의입니다. 와, 이번 판은 진짜 찍기 힘들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찍기 쉽고, 그쵸? 찍기 쉬운데 어지러운... 많이 겹치겠는데, 그쵸? 맞습니다. 다 사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정각을 보는 차원문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챔피언 회의일 때만 요정각을 봅니다. 나머지 아. 차원문일 때는 안 돼요. 왜죠? 왜냐하면 칼리스타 또는 라칸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이성장이 더 쉽기 때문에 네. 이 챔피언 회의 아니면 안 봅니다. 칼리스타 라칸 찍으면서 이제 밀리오도 찾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요정을 대깨 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각이 나왔을 때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뽑비 잡아주시고요. 헤카린 팔고 잭스 팔고 슈바나 그리고 럼블 써주시면 됩니다. 아 코그모 럼블 아우 까비 어! 자 1,3 돌려주시고요. 1번 티켓 준비운동 돌리면서 자 2번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위험한 행보. 위험한 행보는 지금 그냥 SSSS 티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거죠. 안 되게 이게 통계가 좋더라고요. 해보면 또 이제 소방도 네, 잘 되고. 어? 조이 좋아요? 그러면 차원문 하나까지 주면서 아, 행보죠. 업을 누르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보는 무조건 그냥 업 누르고 세게 간다는 마인드. 네. 그리고 이제 뽀삐 추가해 주시고요. 뽀삐로 오이를 딱 그. 블리츠 팔아주시고 작은 소환 잡아줍니다. 블리츠 팔고 작은 소환. 슛! 본 거대화. 거대화 좋아요. 네, 거대화까지 해주면서. 네, 구인수 쓸 생각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어, 버릴까요? 어, 쓰죠. 네, 쓰겠습니다. 하나진 페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직스 팔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리를 잡을 될게요. 카사딘은 잡을 건데, 그러니까 평상 변환자가 더 좋을지, 아리가 더 좋을지 고민 중인데. 근데 제이스가 안 뺐으니까, 이거는 슈바나를 팔고, 카사딘 아리 사주겠어. 이렇게 갈까요, 그럼? 네, 슈바나 팔고, 아리. 그냥 이제, 앨리스 사주시고요. 네. 형편이 좋긴 한데, 저는 마녀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오문 자체가 탱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맞죠. 네. 차오문이 실드 주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앨리스 이성이 찍히면 교체해 주겠지만 슈바나보다는 그래도 뽀삐가 마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런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시너지 어떤 게 더 셀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사실 이런 일단은 뭐 마녀끼리는 이제 따로 두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초반 단계나 이제 뭐 이제 2, 3렙 단계에서, 아니 3, 4렙 단계에서는 큰 이유가 없죠. 우리가 궁 많이 쓰니까. 그럼 이제 구인수 만들었으니까 구인수 제일 잘 어울리는 게뭐 칼리스타 라이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칼리스타하고 라이즈 쪽이니까
그쪽을 생각을 하고. 근데 갑자기 바로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데카이저 세라핌입니다. 잡아주는 거죠. 앨리스 붙었어요. 앨리스 이러면 이제 뽀삐랑 교체해주면 돼. 이자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엎쳤을 때 학자보다 마녀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모데카이저하고 이제 카사딘 아니 그 세라피 팔아주시고요. 아, 이기면 이자가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저... 만약 진다 그러면 아리를 팔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초반 빌드업에서는 이제 마녀가 뭐 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데 1세다고 하네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저는 2마녀를 되게 고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4마녀는 이제 서브 시너지 그렇고 6마녀를 좀 안 좋아. 이 150 감소하는 거 사실상 여기 감소시키고 그다음 여기도 감소시키고. 네. 어떻게 보면 전체한테 고정 데미지 150이기 때문에 엄청 힘이 있어. 그렇죠. 점프할 때도 빨리 녹이고요. 네. 이번 이제 받아주고요. 자 여기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 저희가 지금 세 판 내내 달려간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아이템으로 달려가 주신 겁니다. 곡궁? 곡궁. 곡궁. 있어요. 네. 곡궁으로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막 3연승 중이고 한데. 아, 카사딘, 네. 막. 카사딘 먹고 2성에 뭐 지팡이 있다 쓰고 뭐. 고개로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뭐. 바구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쵸? 일단 아, 그래도 근데... 곡궁. 지금 곡궁을 한 이유는 사실 견제 때문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필요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레드가 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덱을 빠르게 정해라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좀 빈집을 갈 수 있는. 그리고 훈련굿을 써주시고요. 네. 약해요. 어 약하네요. 이러면 이자를 한 턴 더 보고 업을 쳐도 되겠는데요. 좋네요. 네 그리고 정찰 한번 싹 해줍니다. 어차피 챔피언 회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덱을 많이 정했을 거예요. 대천사 현자 학자 그리고 여기는 AP 이온 여기도 AP 요지 여기는 신드라 네. 바로스 같긴 하네요. 인피 여기는 바로스 아 여기는 섀도자리 룰이네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고 블루 바로마 여기는 티겟 아 이러면 일단 칼리스타가 인집이긴 한데 네 각을 보겠습니다. 칼리스타 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리 팔고 세라핀 사주죠. 어차피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말할 걸 이거를 업을 치면 이기.. 어 뭐야 잠시만 카르마가 보였는데요? 카르마가 좀 빨리 나왔네요 여기 블루를 네, 만들어놨는데 네, 카르마가 바로 나와주는 레벨업 해가지고 니코 한번 투입해보죠. 그리고 앨리스 니코 자리 바꿔주시고 극한까지 써보겠습니다. 이제 음전자를 앨리스한테 주시고 곡궁을 네, 조이한테 주시고 5연승 해주면 그 네. 골드적인 차이가 거의 한 10골드 가까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저... 해줘야 돼. 10골드 그 이상이 또 될 수 있고 그쵸? 맞습니다. 또 연승이 더 이어나가지면 10골드 이상이네요. 네, 연승이 또 더 이어나가질만 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갈리오 페어 사주시고 1코스트 2개 달리죠. 차원문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상징만 떠준다면 어, 갈리오도 붙었고요. 이러면 네, 갈리오 못 뽑죠? 이제? 형변? 네, 차원문 상징 하나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형변, 네, 형변 뽑죠. 회의. 아, 챔피언 회의니까 니코 뽑아주죠. 아, 니코 뽑아볼까요? 네. 네,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3코스트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쵸? 이즈리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니, 4코스트가 근데 커가지고 3코스트는 의미 없습니다. 네, 50 팔아주시고요. 이자가 되나요? 김에 뜰 것 같은데? 아, 카드니 팔아주시고요. 극한의 이자 받아주면서 어? 네 이즈리얼 이즈리얼 나와주면서 처음은 살짝 되긴 하는데 일단 모데카이저 잡아주시고요 업치고 모데카이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치기 한번 눌러주죠. 슛 오 모데 페어 좋아요. 다 형변할까요?
사형변, 네, 사형변, 아니, 모델이 더 셀 것 같습니다. 지금. 갈리오 2성이어서. 아, 맞네요. 갈리오 2성이니까.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시고. 앨리스 쪽을 뺄 수가 있겠네요. 좋은 게 나오면. 레드 만들게요. 일단 한 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네네. 한번 볼게요. 이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아, 네, 그쵸. 그냥 이기겠네요. 상태가 좀 약해가지고. 네. 그리고, 트레인 팔고, 조이 팔고, 모델. 모델 네, 처음은 성진이 뜨면 레드인데, 아닐 경우에 이제, 구인수, 구인수, 칼리스타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턴에 막 칼리스타 뜨거나 하면. 그래서. 맞네요. 요정을 볼 거면은. 자, 일단, 1번, 3번 돌려주겠습니다. 1, 3번 돌리고, 점강자로 이제 훔쳐오겠다. 네. 점강자 그냥 먹죠, 저희? 네, 점강자 먹을게요. 점강자 선택해주시고. 정찰해보고, 이러면 약간 학자 쪽을 가고 싶긴 한데요. 네. 학자 갈만한 것 같아요. 학자 그냥. 갈만하다. 아, 근데 또 칼리스타, 일단 잭스 사주시고요. 네. 템을 아직은 쓰지 말고. 상대편 보고 좀 세면 레드랑 이온 충격기를 바로 써주겠습니다. 극한으로 이제 더 넓은 방향을 보기 위해 네. 상대를 체크해주고 이제 템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끝나죠? 써야 될 것 같아요. 레드의 이온 바로 써주죠. 레드의 이온까지 써주는. 네. 좀 세 보이긴 하지만 네. 아, 써야 딱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아. 힌드라 사주시군요. 아, 덱스가 스킬 썼네요. 하지만 암라인 뚫어냈고 쿠키. 이럴 때는 차원물 빌드업 할 때는 항상 이제 쿠키를 네. 외쳐주시. 쿠키? 쿠키. 쿠키. 아, 깃발 말고 쿠키. 쿠키. 아, 계속 깃발.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겼어요. 네. 네, 아주 네 응원을 열심히 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이제 위험한 행보 돈까지. 레벨업 해주시고 신드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대화까지. 와, 너무 센데 이번 판 약간 빌드업 너무 빡센데요, 그쵸? 네, 아 이렇게 또 이제 빡빡하게 빌드업 했을 때 리턴이 크죠? 왜냐면 위험한 행보를 먹었다 이콜 그냥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한턴 한턴 세게 낼지 그냥 고민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변이 센가요? 섬뜨기 센가요? 아, 섬뜨기 훨씬 셉니다. 섬뜨기 훨씬 세다. 아, 그리고 섬뜨기 이제 또 스테이지 갈수록 또 세지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또 CC기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섬뜨기 훨씬 셉니다. 사용변보다 섬뜨기 훨씬 세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라이즈로 저희는 달려주겠습니다. 라이즈로 달려준다. 라이즈 안 나오면 뭐 먹죠? 라이즈 안 나오면 파리 또는 탐켄츠로 달려주겠습니다. 여기나 탐켄츠 기물 위주로 달려가네. 네, 어차피 그냥 기물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검 같은 거 과학으로 빼면 됩니다. 슈진이나. 근데 기물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코 이성이 중요합니다. 라이즈. 라이즈 없어요. 뭐 먹어요? 파리? 아. 타리. 뒤집게까지. 이러면, 갑자기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8차원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또 유동적으로 전략 수정까지. 네. 심지어 또 이제 많이 모아놨죠? 네, 또, 그렇네요. 저희가 이 챔피언 회의이기 때문에 노라까지 확정이죠. 어떻게 보면. 맞네요. 노라도 확정이고요. 너무 상황이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네. 이즈리얼, 그웬 사주시고요. 일단, 네. 그, 제이스 대신 타릭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이대로 가요. 좋아요. 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른쪽 위에 이제, 팀 구성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구성. 차원문 유닛들 다 추가해주세요. 차원문 유닛들 일단은. 하나씩 작업으로 넣을게요. 한 번 더 넣을게요. 하나 넣었는데? 카드입니다. 삼켄치. 삼켄치. 삼켄치, 그리고 다이애나. 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애나. 노라가 2성 크고 팀이 들어가면 나미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세? 우리 왜 졌어? 왜 졌죠? 상대 뭐죠? 가지 뽑기에서 사기친 것 같은데요? 개발렸는데요? 왜 이렇게 쎄? 한번 보죠. 라이즈 뭐야? 네.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
아는 대로 주는데요? 여기가 8레벨까지 찍었네요. 아, 달콤! 올라프까지. 이번에 또 버프를 받아가지고 셉니다. 아, 라이즈 견제하는데요? 아, 그행 우리가 견제 중이구나. 일단 6차원문 한번 넣어볼까요? 저희? 앨리스만 남기고 아니, 니코만 남기죠, 니코만. 앨리스 대신 니코, 앨리스 대신 니코. 어딨어? 아, 까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모데카이저 팔아주시고요. 갈게요. 네, 다 팔아주시고 모데카이저까지 팔아주시고 일단 3차원문하고 6차원문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냥 넣을 수 있으면 높은 단계의 차원문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네. 상징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상징이 없을 때는 그냥 라이즈 써야 되면 뭐 3차원문만 쓴다. 맞습니다. 제이스 잡아주시고요. 이제 앨리스 대신 리코 투입해주시고 이제 템 빼주겠습니다. 조이 템 빼주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여기서 지팡이 하나만 8레벨. 딱 업어오면은 템하겠네요. 8레벨 터주시고 지팡이 여기서 30킬 리로 여기서 50킬 리로 조금씩 떠라 라이즈. 어, 알아서 라이즈 좋아요? 알아서 오 집결? 집결 한번 집결 슛! 아 리롤 이동 둘 다 찍을게요. 둘 다 패워여서 파리 좋아요. 찍을까요? 네네네 라이즈까지 찍죠. 드라이어 잠깐 쓰고 에이즈리얼 아 네 찍어주시고 투입해주시고 오 여기까지 네 해주시고 드라이어를 이제 카사딘 대신 투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타릭은 정중앙 배치해서 이온 네, 정중앙 배치해서 이온 주시고 검은 갈겠습니다. 검 가라. 저는 아 까비 약간만 지켜보죠 이러면. 네네. 그리고 필요 없는 일들 방해 주겠습니다. 왼쪽 다 날리죠. 날리어도 이미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 더 팔면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거 페어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서스만 잡아줘. 아 나서스 필요 없다. 오 플래즈인가. 처음은 상징 안 뜨나요? 돌려볼까요? 일단 3번 돌려주시고요. 네, 1번 어? 돌려주시고 1번도 돌릴까요? 네, 1 거강 돌려주시고요. 오 정찰 한번 해볼까요? 베이가 리롤도 있고 학자가 기물이 많이 빠졌나요 저희? 학자가 아니 신병은 안 될 것 같고 요지부동 아니면 혼돈의 부름 같은데 돌려볼까요 그럼? 네 혼돈의 부름 한번 네 요지부동 돌려보고 어? 혼돈의 부름 가죠. 네 혼돈의 부름 슛 1등을 위해서 슛 뭐죠? 뭐 나왔지? 어 경험치 업 치고 나서스 이럴려고 나서스를 네 좋습니다. 니코 잡아주시고요. 신랩 가야겠는데요? 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 그 차원문 콜 레벨업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오늘 이제 테스트 9레벨을 이제 혼돈의 부름으로 가라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또 이게 아 오늘 방제를 이제 준비했는데. 네. 이해했네요. 여러분 테스트 9레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보시면 4-2의 9레벨 또 이제 이 방제 값을 저희가 적절히 했죠. 네 이렇게 9레벨 가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어우 다이애나 잡아주시고 라이도 잡아주시고요. 네 다이애나 좀 써주고 싶긴 한데 나서스 대신 다이애나 쓸까요? 다형변보다는 이 어차피 실드량이 많기 때문에 요새를 통해서 박마저를 올려주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저 이게 2형변 4형변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 구성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어차피 처음은 상징을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뭐 제이스 갈리오 또는 카사딘 중에서 하나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갈리오는 탐켄지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못 빠지고요. 네. 제이스 또는 카사딘이 빠지는데 형변을 쓰면 제이스가 계속 남아있고요. 형변을 네. 안 쓰면 제이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어를 쓸 거면 제이스를 써야 돼요. 아니면 카사딘을 써야 돼요. 약간 양자택일입니다. 변수로 이즈리얼 빼면 안 돼요? 아 이즈리얼을 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3코스트니까 좀 더 일 좀 해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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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오! 와 스탑몹이 이거 지팡이님 기억하셨나요? 아니요 저 앞에 막 누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바로 했었는데 반응속도 너무 좋았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까먹거든요 네 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까먹어요 저. 8차원을 맞춰줄 거기 때문에 네 어 제라스도 사주시고요 리로를 좀 해볼까요? 리로를 8차원 네. 주술까지만 아리 아 그냥 사고 카멜 사주시고요 이제 브라이어를 빼주시고 네 그리고 카사딘 추가해주시고 다이애나한테 차원문 상징 주겠습니다 다이애나한테 차원문 상징까지 차원문 상징 주겠습니다 나서스 팔아주시고요 와 폭발 데미지 센데요 그리고 아 니코도 팔아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오늘 당한 게 있잖아요. 네. 아 당한 거 할까요? 대답하기 그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네. 이대로 이자 보지 않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네. 브라이어 다음 턴에 넣어줄게요. 그 니코 대신. 좋아요. 이제는 이마녀보다는 이제 사실 브라이어 스턴이 더 강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리롤 칩니다. 천천히 치면서 나미도 붙여주세요. 천천히 치면서 나미까지 마법 차단 선택해 주시고요 요럴 이제 때 이제 주술 사는 거 좀 아까워서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좋아서 이기는 게 좋아서 조금이라도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기면 왼쪽 두 개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기면은 왼쪽 두 개 날려서 이자 받고요 밥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자리에 이제 나미 남이 들어가면서 이제 턴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탐켄치 남이 둘 중 하나 탐켄치 남이 넣으면 좀 탐 나겠네요 네 제라스 네 팔아주시고 제 약간 네. 이번 판 1등 플랜이 저는 보이는데 혹시 같이 보시고 계신가요? 아 저는 네 보이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볼게요 여기는 롬, 대상. 어? 보이는데. 전파한 거 똑같이 네, 하면 되나요? 네, 약간 보이는데, 일단 카사딘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놀아 나오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놀아 나오면, 카사딘 빼고 뭐 넣어도 되고, 사실, 이즈리얼 빼고 넣어도 되고. 네. 맞아, 만만히 채워주면 됩니다. 힘 다그마로 팔아주시고. 저희 롤을 좀 천천히 치기 시작해볼까요? 네. 잡아주시고요. 사주시고. 네. 리롤, 리롤 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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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네. 잡아줍니다. 누구 빼고 넣을까요? 이즈리얼 빼고 넣으면 될 것 같네요. 맛있어. 이즈리얼 그냥 팔아주죠. 브라이어 사주시고. 리롤. 이성작 좀 하면 좋으니까. 카사딘. 리롤. 다시. 덥고요 붙여주겠습니다 아이템 뭐 먹을까요? 오! 어? 네 대천사 하죠 대천사 하고 워머그 타 워터까지 깔끔해요 그리고 저희 다음 턴에 바닥 뽑을 건데 팀 구성에 라이즈하고 타릭하고 4코스트 하고 5코스트만 이제 하겠습니다 1, 2코스트 다 빼주시고 라이즈 타릭 컨텐츠 나미, 다이애나, 노라. 요렇게만? 네네, 이렇게만 사겠습니다. 이렇게만 50킵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다가, 차원문 뛰어넘기는 전투주술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투주술로? 일단 이겨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되니까. 뭉치, 사고 뭉치. 하나요? 네네, 해주시고요. 브라이어 빼죠? 브라이어 빼고 나미. 아닌가? 브라이어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을까요? 남이 이성인데? 네네. CC 똑같아서. 브라이어? 맞아, 네네. 브라이어로 가고. 와요. 경찰 한번 해보죠. 옷장 팔려면. 여기를 죽여버려야겠는데요? 네, 라이즈는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기면? 네, 지금 보내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모아놓은 거라 봐서.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은 뭐냐면, 라이즈도 라이즈인데, 나미가 좀 완전 빈집이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가기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미가 좀. 아, 근데 여기 8만여 라이즈인가요? 6만여 라이즈인데 지금 상당히 강하네. 6만여인데도 많이 세네요, 라이즈. 다음 턴에 돈을 다 털어도 될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걸 찍어야 되거든요. 아, 사쿠가 많이 풀려있을 때? 네. 1호를 좀 세게 쳐보죠. 네. 주술은 좀 넘겨주고. 노라. 차 한 잔 어때요? 물을 올릴까요? 네네. 1호. 네. 말한대로. 1호. 1호. 임시상 필요 없고요. 드라이어 찍어주고. 네. 1호. 악질 핀까지. 1호. 끝까지 찍게요. 빈소. 네. 할인하고 먹고 일단 끝까지 쳐봤구요. 파리 오코페어 2장 파리근. 네, 오코페어 2장이고 라이즈 안되면 팔아야 될것 같거든요. 저기가 안죽음 이번 턴에 저기가 죽으면 이제 되는데. 근데 우리가 딱 6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파릭. 네, 아 그리고 파릭이 좀더 뜨기를 저는 바랐는데 파릭이 안뜨는거 남이도 남인데 파리기 좀 떴으면 했겠네. 파리기 좀 이성이 하나 팔리고긴 하고 싶네. 배운 걸 되짚어볼 시간. 뭐 이쪽에 뭐 하나 걸리겠죠? 전광자니까 5코스트 내지는 4코스트입니다. 뭐? 일단 뭐 없네요. 그냥 뭐 블루 먹어볼까요? 아니면 네 블루 탱탱? 탱탱 네, 갈게요. 지금 파릭 3장 2등이라서 아, 책 너무 팔려있네요. 아? 다 팔려있나? 남이 몇 장 팔렸어? 한 장? 두 장? 남이밖에 없네요. 길이 라이즈 죽었다. 라이즈 죽었나요? 이러면 라이즈도 보죠. 타릭을 팔으면서까지 좀 요를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즈 죽었으니까 바로 나오고 돌려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눈을 팔고 이럴 백자 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오 급 두 마리인데? 아 까비 까비 이럴 눈을 팔고 난 돈이 안 되고요. 네 방템 넣어놓을게요. 차오몬 같은 경우에 다음 편에 브라이언한테 문제 주죠. 어차피 다이애나가 지금 안 찍혀가지고 오늘 오코이성이 좀 잘 안 찍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찍혀요. 그때 원래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찍었는데 안 찍히네. 하벨 카밀만 잡아주면 되는데. 하벨 절로 가. 아, 그렇지. 보석? 백선사? 네, 보내. 아, 좋아요. 네. 하벨 한캔 찍어. 횡재 할까요? 횡재 사주시고, 네, 사주시고. 이 타이밍. 1월... 네, 그렇죠. 끝. 견제당하기 전에 좀 쳐보죠. 3캔치 깔아주시고. 3캔치 깔아주시고. 나미를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그 요술사 확인해 주시고. 나미 페어라면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라이즈 여기서 하나. 네. 차원문 빼주죠. 아, 요 차원문? 아, 네. 괜찮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서 사실 뭐. 어차피 브라이어가 이성이어서 죽은 무조건 써서 10레벨당 이제 10% 능력치. 피오라 위치가 좀 뭐 다행이네요. 절로 가. 노라공 써. 아이스 다운 써주고. 아이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절로 가. 아이스. 아, 아이스. 좋습니다. 그거 주술 그거 삭제됐나요? 그거? 복제기 하나 주는 거? 아 복제기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요새를 받기 힘들어서 사실. 그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상징 들어가 있으면 다이애나도 뜨지 않나요? 이게? 맞아요. 다이애나도 뜹니다. 네네. 2분의 1이네요. 정찰을 한번 해보죠. 2, 3, 4등이 몇 장을 잡고 있는지.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턴에 바닥까지 다 긁어버릴까요? 네, 다음 턴에 또 바닥 대박
일단 돌려볼게요. 로아 받아주면서 마법 차단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마법 차단 사주면서 리롤 할게요. 리롤. 라이저. 한장 리롤. 칼리스타 팔아주시고 리롤. 아, 좀 턴이 있으니까 기다려 볼까요? 네. 바나미 그리고 아이템. 모라이즈. 도장해서 도장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도장템 드라이어 주죠. 네. 드라이어 줄게요. 네, 드라이어 주죠. 달라는데요? 아, 밥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밥 안 줄게요. 오케이, 확실히 네. 굶기는 스타일. 네, 확실히. 아니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찍고 안 찍고. 됐다. 사실 이런 상황에 저도 큰 의미가 없어. 오, 여기 왜 이렇게 세? 브라이머가 많이 버텨주는데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아, 밥 줬으면 이겼다. 아, 잠시만요, 지키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다음 턴에 남이 팔고 찍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네 견제는 아직 없어요. 딱 나오는 타이밍. 너한테 머리 비비는 건 리롤 지금 리롤 팔면서 네 리롤 수호는 바르고요. 수호는 네 바르고 그냥 리롤 할인. 네, 할인하고 5코스트 5원짜리 나올 거야. 네, 5코스트 리롤 한 장 한 장 안 나오기만 해봐. 한 장 그쵸? 아 네 일단 붙이고 남이 팔고로 지금 지금 아 까비 바이어 밥 주죠. 이제 어차피 한 입이니까 밥 드디어 밥 먹어. 에이 8레벨인데 이기겠지 그쵸? 근데 상대가 4코 이상 너무 잘 찍혀 있는데 우리 5코 이상 찍혀 있죠? 네. 에이 어떻게 저 에이 골렘 나와줘야지. 어? 골렘 어떻게 져? 어떻게 져? 아니 믿고 말고 어? 아 밥 안 줬으면 사는 거 아니야? 와 와 근데 이게 사실 이기는 밸류 차이인데 처음 운에서 골렘이 안 나와가지고 아이템하고 와 이거 와. 그냥 삼성 안 노리고 10렙 딱 봤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깝네요. 밥 주면서 그냥 10렙 갔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 와, 그쵸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실력관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라이즈 삼성이 거의 왔었지 않나. 아 근데 또 못 참긴 하죠. 이제 뭐 10렙 가서 너무 스무스하게 1등 하는 것보다는 신병 먹었으면 제가 8렙이었죠. 아 그런가요? 네 장난이고요. 아 아쉽네요. 딱 1등 했다고 찍었으면 이제 상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4코 삼성 찍고 다 돌려서 상급변이. 맞죠. 1등 했다고 치자. 뭐. 근데 오늘 이제 4판 했는데 다 순방했나요? 3343. 아 근데 저는 진짜 박자보다도 저 판이 너무 아쉬운데요. 저 이제 그 제라스 이성 찍힌 판. 요거 4등한 판이요? 네, 아니 그 스몰도 삼성 갑자기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판이 이제 좀 상황 안 좋았는데 올라가가지고 딱 1등하는 그 딱 소년 만화 드라마였는데 바로 네. 그냥 스몰도 만나가지고 바로 죽은. 맞습니다. 바로 엄마 한번 하니까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맵이 흔들리던데요. 네. 사실상 사실상 1등 4번 했네요 여러분. 맞죠. 네, 숫자에 불과하죠. 경기력은 네. 1등이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뭔가네요. 판단은 사실 마지막 판 10렙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나머지 판들은 깔끔했는데. 사실 마지막 판도 이제 라이즈 삼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스몰더 삼성이 되어가지고 했던 거니까. 맞죠. 아, 4연속 1등 했는데 70점밖에 안 올랐네. 그렇죠? 예, 약간 버그가 걸린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네. 오늘 이제 알려주신 거 제가 좀 적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4코스트 덱만 해야 되니까 이제 1티어 라이즈 바루스 보호술사 카르마인데 오늘 보호술사 카르마를 하진 않았네요. 그쵸? 보호술사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정 증강이나 상황일 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연운이 안 남았죠 사실. 레드를 이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행템의 레드 빌드업 동계의 속지 말고 돈 증강 먹자. 운영 밸류 덱 하려면 사후지원은 이제 신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먹었네요 오늘. 아 그러게요. 사후지원이 안 나왔네요. 이게 사후지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밸류인 게 요즘 이제 겹쳐가지고 4코 이상 찍히지도 않는데 찍히면
전투 증강보다 더 좋습니다. 웬만하면 4라운드 때. 4우지원 먹고 4코 이상 찍고 그걸로 이제 8렙에 계속 치면 절대 안 되고 바로 그냥 9렙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냥 이성 뽑고 그냥 그 파워로 9렙을 미는 거죠. 8레벨 리롤해서 이성 안 찍고 째는 거. 그러려면은 이제 나탐 아서스 탐켄치 바로 약간 그 핵심 챔피언 약간 사원문 쪽으로 비유하면 타릭이나 라이즈 이런 거 이성 찍고 9렙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체력 관리가 잘 돼 있거나 전투 증가 잘 먹어놔서 1성으로 버티는 거.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냥 2, 3라운드를 잘 보냈으면 4라운드 때 이제 그냥 핏발로 9렙이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바루스한테 이제 인피 라이보다 인피 인피가 더 세다. 네, 인피 인피 갑주. 네. 그거 정도 배워봤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서 5코 이상 착착착 붙으면서 1등하는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혼돈의 부름에서 경험치가 나왔으면 그 전투 증강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4코 3성을 찍거나 아니면 10레벨에 풀밸류를 맞춘 다음에 전투 증강을 전투 주수를 계속 돌려야지만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좀 템포를 그 전투 증강 먹었을 때보다 빠르게 끌어봤는데 아 이게 안 찍히네요 하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실력 가운님. 네, 아 동물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대로 이제 랭크 돌려가지고 이제 점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운영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가르쳐주러 나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